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인입니다. 오늘은 근대 문학 중 신소설을 대표하는 최찬식의 주얼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찬식은 1881년 경기도 광주 출신이며 대표적인 신소설 작가입니다. 1912년 주얼색을 비롯하여 안의성, 금강문, 도화원 등을 발표하였고 그는 친일적인 성향을 지녔으나 이인직, 이해조 등과 함께 한국 신문학 개척에 공헌한 선구자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얼색은 그의 대표작으로 당시 가장 널리 애독된 작품의 하나인데요. 갑오경상 이후의 부패한 관료정치에 대한 민중의 반항을 나타내어 시대의식을 반영한 점과 장면의 생생한 묘사, 그리고 절절한 애정이야기 등을 재미있게 구성하여 당시 독자들에게 환영받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주얼색 지연이 최찬식 실험없이 오던 가을비가 그치고 슬슬 부는 서풍이 쌓인 구름을 쓸어보내더니 오리알빛 같은 하늘에 티끌 한 점 없어지고 교교한 주얼색이 천지에 가득하니 이때는 사람 사람마다 공기 신선한 곳에 한번 산보할 생각이 간절히 나겠더라. 밝고 밝은 그 달빛에 동경 상야공원이 한폭 월세계를 이루었으니 높고 낮은 노대는 금벽이 찬란하며 꽃 그림자대의 그늘은 서로 얽혀 받아갔고 풀끝에 찬 이슬은 낱낱이 반짝거려 아름다운 야경이 그림같이 영롱한데 유쾌하게 노래 부르고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은 모두 달구경하는 사람이더니 밤은 어느 때나 되었는지 그 많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헤어져 가고 적적한 공원에 월색만 교결한데 그 월색 안고 불인지 관을교 돌랑간에 의지하여 오뚝 섰는 사람은 일개 청년 여학생이더라. 그 여학생은 나이 18, 9세쯤 된 듯하며 신선한 조화로 머리를 장식하고 자줏빛 학가마를 단정하게 입었는데 그 온화한 태도가 어느 모로 뜯어보든지 전생 귀인의 집 규중에서 고의 길은 작은 아씨더라. 그 여학생의 심중에는 무슨 생각이 그리 첩첩한지 힘없이 서서 달빛만 바라보는데 그달 정신을 뽑아다가 그 여학생의 자색을 자랑시키려고 한 듯이 희고 흰 얼굴에 밝고 밝은 광선이 비치어 그 어여쁜 용모를 이루 형용에 말하기 어려우니 누구든지 한번 보고 또 한번 다시 보지 아니지 못하겠더라. 그 공원 속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 여학생 한 사람뿐인 듯 하더니 어떤 하이칼라적 소년이 술이 반쯤 취하여 노래를 부르며 불인지 옆으로 내려오는데 파나마 모자를 푹 숙여 쓰고 금태 안경은 코리에 걸고 양복 앞섭도 갈라붙인 속으로 쭉 늘어진 시계줄은 월광에 태워 반짝반짝하며 바른 손에는 반쯤 탄 여송연을 손가락에 감아쥐고 왼손으로 단장을 들어 향하는 길을 지점하고 횃독횃독 내려오는 모양이 애모한 부영의 재산도 꽤 없애보고 나머지 시약시도 무던히 버려주었겠더라. 그 소년이 이 모양으로 내려오다가 관을교가에 홀로 쓰는 여학생을 보더니 모자를 벗어들고 반갑게 인사한다. 아,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 사이 귀체 건강하시오니까. 예, 기운은 좀 어떠시오? 아, 요사이는 어찌 그리 한 번도 만나 뵐 수 없습니까? 근일에 몸이 좀 불편해서 아무데도 못 갔습니다. 아, 어쩐지 그랬군요. 일요 강습회도 한번 아니오시기에
무슨 사고가 계신가 하고 매우 궁금히 여기던 차이올시다. 그래, 지금은 쾌차하시오니까? 조금 낫습니다. 나도 그일에 몸이 대단히 고나요. 오늘도 종일 누웠다가 하도 울적하기에 신선한 공기나 좀 쐬어볼까 하고 나왔더니 비끗해 달빛이라 참 좋습니다. 그러나 초월색은 영인 초창이라더니 그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정이 상합니다, 그려. 허허허허. 이 학생은 아무 말이 없다. 그런데 3분 노파 언제 만나보셨습니까? 3분 노파가 누구 오니까? 아따, 우리 주인 노파 말씀이요. 글쎄요, 언제 만나보았던지요? 이 학생의 대답이 그치자 소년이 무슨 말을 할듯할듯 하다가 아니하고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벙긋벙긋 하다가 못하더니 이 학생의 얼굴을 다시 한번 건너다 보며 그 노파에게 무슨 말씀 들어 계시지요? 이 학생은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무 말 없이 비슥 돌아서며 이슬에 젖은 국화가지를 잡고 맑은 향기를 두어 번 맡을 뿐인데 구름 같은 살집과 옷 같은 반뺨이 모두 소년의 눈동자 속으로 들어간다. 그 소년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 말을 한마디 간신히 하였건만 여학생의 대답은 없음에 물끄러미 한참 보다가 말 한마디를 또 꺼내더라. 그 노파에게도 응당 자세히 들어 계시겠지만 한번 조용히 만나면 할 말씀이 무한히 많던 차이올시다. 그 소년은 여학생을 만나 인사하고 수작부 친한 모양이 매우 친숙도 한듯 무슨 간절한 의논이 있는 듯 노파를 얹어가며 말하는데 그말 속에 무슨 은근한 말이 또 들었는지 여학생은 그말 대답도 아니하고 먼 산을 한번 바라보더니 아마 야심한 듯하니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고 천천히 걸어 내려간다. 그 소년의 마음에는 어떠한 욕망이 있는지 여학생의 대답하는 양을 들어보려고 그 말끝을 꺼낸 듯한데 여학생은 냉연히 사절하는 모양이니 소년도 그 눈치를 알았을 듯하건만 무슨 생각으로 내려가는 여학생을 굳이 따라가며 이말저말 또다시 한다. 괴로운 비가 개더니 달빛이야 참 좋습니다. 공원이란 것은 원래 풍경이 좋은 곳이지만 저 달빛이 몇 배나 공원의 생색을 더 냅니다, 그려. 인간의 이별하고 만나는 인연은 실로 보편 같은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때와 이렇게 좋은 곳에서 기약 없이 만나기는 참 뜻밖의 기회로구려. 여보시오, 조금도 부끄러우실 것 없소. 서양 사람들은 신랑 신부가 직접으로 결혼한답니다. 우리도 소견이 중면이 할것 없이 직접으로 의논함이 좋지 않겠습니까? 다 듣다가 그게 무슨 말씀이요? 이렇게 시침이 뗄것 있어? 아까도 말씀하였거니와 왜 노파를 소개하여 의논하던 터가 아니오니까? 길게 말씀하실 것 없습니다. 노파든지 누구든지 나는 이왕 결심한 바 있다고 말한 이상에 당신은 번거롭게 다시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일로나 교제하실 것이요. 그 말씀은 영구히 단념하시오. 그 여학생과 소년의 수작이 이왕도 많이 언론되던 일인 듯한데 여학생이 이처럼 거절하니 소년이 사람스러운 터 같으면 이렇게 거절당할 듯한 말을 당초에 내지 아니하였을 터예요. 또 거절을 당하였으면 무안하였어도 저는 저대로 가서 달리 방법을 구할 것이건만 또 무슨 생각이 그렇게 민첩하게 새로 생겼던지 가장 정다운 체하고 여학생의 옆으로 바싹바싹 다가서더니 말했다. 당신의 결심한 바는 내가 알려고 할것 없거니와 저기 저것 좀 보시오. 어제같이 작작하던 도화가 어느 겨를에 다 날아가고 벌써 가을바람에 단풍이 들었소 그려. 여보시오,
우리 인생도 저와 같이 오늘 청춘이 내일 백발을 정한 일이 아니요. 이처럼 무정한 세월이 살같이 빠른 가운데 손같이 잠깐 잠깐 다녀가는 우리는 이 한 세상을 이렇게도 지내고 저렇게도 지내봅시다 그려. 허허허허허. 소년이 그렇게 공경하던 애모는 다 어디로 가고 말 그치자 선웃음 치며 여학생의 옷같은 손목을 턱 잡으니 여학생은 기가 막혀 이것이 무슨 무례한 짓이오 점잖은 이가 남녀의 예우를 생각지 아니하고 이런 야만의 행위를 누구에게 하시오 하고 손목을 뿌리치는데 이렇게 큰 변될 것이 무엇 있어 야만에서 커진 문명국 사람은 악수어래만 잘들 하던데 이렇게 전문회도 잘들 하고 하하 하면서 한청도에서 전문회를 하려고 달려더니 여학생은 허젓한 곳에서 불의의 병괴를 당함에 분한 마음이 탱천하나 소년의 폐행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아무리 생각하여도 방비할 계책과 능력은 하나도 없고 다만 존절한 말로 달랜다. 여보시오, 해외에 유학도 하고 신사상도 있다는 이가 이런 금수의 행실을 행코자 하면 어찌하자는 말씀이오. 당신은 넉넉한 학문과 우월한 재화가 국가도 빛내고 천하도 경영하실 터이거늘 지금 일개 여자에게 악행위를 더하고자 하심은 실로 비소망 어평이리로구려. 어서 빨리 돌아가 회개하시고 다시 법률에 저촉되지 않기를 부디 주의하시오. 법률이니 도덕이니 그가진 말은 다 했을 때 있나? 꽃 같은 남녀가 이런 좋은 곳에서 만났다가 어찌 무료히 그저 헤어져 갈 수 있나? 하하하하. 소녀는 삼천장 무명업화가 남아메리카 화라산 화염침일 듯하여 예절이니 염치니 다 불구하고 음흉난잡한 말을 함부로 내던지며 여학생의 가늘고 약한 허리를 덥석 안고 나무숲을 깊고 깊은 곳 육모정 속 어두컴컴한 구석으로 들어가니 이때 형세가 솔개가 병아리를 찬 모양이라 여학생은 호소할 것도 없이 기가 막히는 경우를 만남에 악이 바짝 나서 몸만사하고 젖먹던 힘을 다 써서 한가하노라니 두 몸이 한데 뒤틀어져서 이리로 몰리고 저리로 몰리며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서로 상지한다. 어떤 사람이든지 제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화증이 나는 법이라 소녀는 불같은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중 여학생이 죽기를 한하고 방세가는 양에 화증이 왈칵 나며 화증 끝에 악심이 생겨 왼손으로는 여학생의 젖가슴을 잔뜩 움켜잡고 오른손으로는 양복허리에서 단도를 빼어들더니 여년아 너 요렇게 악지부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소위 너의 결심하였다는 것이 무슨 그리 장한 결심이냐 너 인연 너의 꽃다운 혼이 당장 이 칼끝에 날아갈지라도 너는 내 고집대로 부리고 장보의 가슴에 무한한 한을 맺을 터이냐 오냐 죽고 죽고 또 죽고 만번 죽을지라도 너같이 개같은 놈에게 실절은 아니하겠다. 그 말에 소년의 악심이 더욱 심하여 말이 막 그치자 번쩍 들었던 칼을 그대로 푹 찌르는데 벼랑간 한 모퉁이에서 어떤 사람이 이놈아 이놈아 소리를 지르며 급히 쫓아오는 바람에 소년은 깜짝 놀라 여학생 찌르던 칼도 미처 뽑을 새 없이 36개의 주랭낭을 하고 여학생은 애그머니 한마디 소리에 기절하고 땅에 넘어지니 소슬한 한풍은 나무 사이에 움직이고 참담한 월색은 서천에 기울어졌더라. 소리를 지르고 오던 사람은 중산 모자 쓰고 후룩 코트 입은 청년 신사인데 마침 예비해 두었던 것 같이 달려들며 여학생의 몸에 박힌 칼을 빼어들더니 가만히 무슨 생각을 한참 하는 판에 순찰하던 순사가 두어 마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차츰차츰 오다가 이곳에 다다름에 꽃봉오리 같은 여학생은 몸에 피를 흘리고 땅에 누웠고 그 옆에는 어떤 청년이
손에 단도를 들고 섰더니 그 청년은 갈 데 없는 살인범이라. 순사가 그 청년을 잡고 박승을 꺼내더니 다짜고짜로 청년의 손목을 척척 얽어놓고 호각을 호루룩 호루룩 부니 군도 소리가 여기서도 제극제극하고 저기서도 제극제극하며 경관이 네다섯이 모여들어 여학생은 급히 병원으로 호송되고 그 청년은 즉시 경찰서로 압가하니 이때 조교한 빈 공원에 달 흔적만 남았더라. 그 여학생은 조선 사람이요. 이름은 이정임인데 이시종 누구누구의 딸이라.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야 누가 없으려마는 이정임의 부모 이시종 내외는 늦게 정임을 낳음에 설아 혈육이 다만 일개 여자뿐인고로 그 애지중지함이 남보다 특별히 귀하게 여기는 터인데 이 이시종의 옆집에 사는 김승진은 이시종의 중마고우일 뿐 아니라 서로 지기하는 친구이다. 그 김승지도 역시 늙도록 아들이 없어 슬퍼하다가 정임이 나타내에 관옥 같은 남자를 낳으니 가없이 기뻐하여 이름을 영창이라 하고 더할 것 없이 귀하게 기르는 터이라. 이시종은 김승지를 만나면 자네는 저러한 아들을 두었으니 마음에 오죽 좋겠나. 나는 일개 여하나마 남달리 사랑하네 하며 이야기하고 서로 친자식같이 귀해하니 그 두 집 가정에서일지라도 서로 사랑하기를 남어자손같이 여기지 아니하더라. 그 두 아해가 두 살 되고 세 살 되어 걸음도 배우고 말도 옮김에 놀기도 함께 놀고 장난도 서로 하여 친형제와 같이 정다우며 쌍둥이와 같이 자라는데 자라날수록 더욱 심지가 상합하여 글도 같이 읽고 좋은 음식도 보아도 나눠 먹으며 영창이가 아니오면 정임이가 가고 정임이가 아니오면 영창이가 와서 잠시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여 그 정분이 점점 깊어가더라. 그 두 아해가 나이도 동갑이요 얼굴도 비슷하고 정이도 한뜻 같으나 다만 같이 아니한 것은 계집 아해와 사내 아해인고로 정임의 부모는 영창이를 보면 대단히 부러워하고 영창의 부모는 정임이를 보면 매우 탐을 내는 터인데 정임이 일곱 살 먹던 해 정월 대보름날 저녁에 이시종이 술이 얼거니 취하여 마누라를 부르고 좋은 낯으로 들어오는지라 부인은 마루로 마주 나가며 어디서 저렇게 약주가 취하셨어? 아, 오늘이 명일이 아니오. 김승지하고 술을 잔뜩 먹었소. 늙음하게 정 붙일 것은 술밖에 없소 그려. 허허. 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방으로 들어오더니 마누라, 오늘 정임이 혼사를 확정하였소. 저희끼리 정답게 노는 영상이하고 그까지 바지 똥 묻은 것들을 정원이 다 무엇이오니까? 하하. 누가 오늘 신방을 차려주나? 그래 두었다가 아무데나 저희들 나이 차거든 초래시키지. 마누라는 늘상 영창이 같은 아들 하나 두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하지 아니했소. 사위는 왜 아들만 못한가? 예, 정임아, 오늘은 영창이가 어째 아니 왔느냐? 하는 말끝이 떨어지기 전에 영창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정임아, 정임아, 우리 아버지는 부름 많이 사오셨단다. 부름 깨먹으러 우리 집으로 가자. 어서, 어서. 허허, 우리 사위 오시나 어서 들어오게. 자네 집만 부름 사왔다든가 우리 집에도 이렇게 많이 사왔다네. 하고 벽장문을 열고 호도 잣을 내어주며 귀해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농지거리를 붙이며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사랑으로 나가고 정임이와 영창이는 부름을 까먹으며 속살거리고 이야기하는데 예, 정임아, 나는 너한테로 장가가고 너는 나한테로 시집 온다더라. 장가는 무엇하는 것이고 시집은 무엇하는 것이냐? 장가는 내가 너하고 절하는 것이고 시집은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사는 것이라더라. 예, 누가 그러더냐?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너희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더라. 예, 나는 너희 집에 가서 살기 싫다. 내가 우리 집으로 시집 오느라. 두 아이는 밤이 깊도록 이렇게 놀다가 헤어져 갔는데 그 후부터는 정임의 집에서도 영창이를 자기 사위로 알고 영창의 집에서도 정임이를 자기 며느리로 인정하여 두 집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그 두 아이들도 혼인이 무엇인지 부부가 무엇인지 의미는 알지 못하나 영창은 정임에게로 장가갈 줄로 생각하고 정임은 영창에게로 시집 갈 줄 알더라. 정임과 영창이가 이처럼 정답게 지내더니 영창이 10살 되던 해 3월에 김성지가 초산군수로 서임되니 가족을 데리고 즉시 군하에 부임할 터인데 정임과 영창이가 서로 떠나기를 애석히 여기는 고로 이시종 집에서는 가속을 솔가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권고하나 김성진은 가계가 원래 유족치 못한 터이라 군수의 박봉을 가지고 식비와 교제비를 제하면 본가에 보낼 것이 남지 아니하겠으니 가족을 데리고 가는 것이 필요가 될 뿐 아니라 설령 가사는 이시종에게 전혀 부탁하여도 무방하겠지만 김성진은 자기 아들 영창을 잠시라도 보지 못하면 애정을 이기지 못하여 침식이 달지 아니한 터인고로 부득이하여 부인과 영창을 데리고 초산으로 떠나가는데 가는 노정은 인천으로 가서 기순을 타고 수로로 갈 작정으로 상호 9시 남대문발 인천행 열차로 발정할세 정임이는 남문역에 나아가서 방금 떠나는 영창의 손을 잡고 서로 진절하게 전별한다. 영창아, 너하고 나하고 잠시도 떠나지 못하다가 내가 저렇게 멀리 가면 나는 놀기는 누구하고 같이 놀고 글은 누구하고 같이 읽으며 너를 보고 싶은 생각을 어떻게 참는단 말이냐. 나도 너를 두고 멀리 가기는 대단히 섭섭하다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보고 싶어 하실 생각을 하면 떨어져 있을 수가 없구나. 오냐, 살릴 거라 쉽사리 올라오마. 정임은 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더니 그 뒷등에 경성 중부 교동 339라고 써서 영창이를 주며 이거 보아라. 이것은 내 사진이요. 이 뒷등에 쓴 것은 우리 집 통호수다. 만일 이 사진을 잃든지 통호수를 잊어버리거든 339만 생각하여라. 영창이는 사진을 받아들고 그 말 대답도 미처 못해서 기적 소리가 뿡뿡 나며 차가 떠나고자 하니 정임은 급히 차에서 내려서 스르르 나가는 유리창을 향하여 부디 잘 가거라 하며 옷깃에 방울방울 떨어지는 눈물을 씻는데 기관차 연통에서 검은 연기가 물큰물큰 올라가며 차는 살 따뜻하여 어느 겨를에 간 곳도 없고 다만 용산강 언덕 위에 멀리 의아한 버들빛만 머물렀더라. 정임이는 영창이를 전송하고 초창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집까지 울고 들어오니 이시종의 부인도 섭섭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던 차에 자기의 귀한 딸이 울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다가 좋은 말로 영창이는 속히 다녀온다고 그 딸을 위로하고 달래었는데 정임이는 어린 아해라 어찌 부처될 사람의 인성을 알아 그러하리오마는 같이 자라던 정리로 영창의 생각을 한시도 잊지 못하여 제 눈에 좋은 것만 보면 영창이에게 보내준다고 꼭꼭 쌓아두었다가 인편 있을 적마다 보내기도 하고 영창의 편지를 어제 보았어도 오늘 또 오기를 기다리며 꽃피고 세울 때와 달 밝고 눈 힐 적마다 실험없이 서천을 바라고 눈썹을 찡그리더라. 정임이가 영창이 생각하기를 이렇듯 괴롭게 그의 1년을 10년같이 다 지내고 그 이듬해 봄이 차차 되어오매 영창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자연 생겨 떠날 때에 쉽사리 온다더니 1년이 지나도록 어찌 아니오노?
하고 문 밖에서 자취 소리만 나도 아마 영창이가 오나 보다. 아침에 까치만 짖어도 아마 영창이가 오나 보다 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 문 밖을 내다보더니 하루는 앞마당에서 바싹바싹 하는 소리에 창문을 열고 보니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해오리 바람이 뺑뺑 돌다가 그치는데 일기가 어찌 화창한지 희고 흰 면에 담에 아지랑이가 아물아물하며 멀리 들리는 버들피리 소리가 사람의 회포를 은근히 도두는지라 어린 마음에도 벼랑간 울적한 생각이 나서 호성을 돌다가 거닐다 보니 도화가 웃는 듯이 피었거늘 가늘고 가는 손으로 한 가지를 또 꺾어가지고 들어오며 어머니, 어머니, 도화가 이렇게 피었으니 작년에 영창이 떠나던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그려. 참 세월이 쉽기도 하다. 어제 같은 일이 벌써 이렇게 되었구나. 영창이는 올 때가 되었는데 왜 아니옵니까? 요사에는 편지도 보름이 지나도록 아니오니 웬일인지 궁금합니다. 아마 쉬에 올 때가 되니까 편지도 아니오나 보다. 아니, 그러면 올라올 때 입고개 교보시나 보내줍시다. 아버지가 돌아오시거든 소포 붙일 돈을 달래야지요. 하며 창문을 열고 새로 지어 차곡차곡 넣어두었던 명수 곁받이 서걸이와 분홍 산팔 두루마기를 내어 백지로 두어 번 싸고 그 거숙에 요지로 또한번 싸서 노끈으로 열 십자 우물성자로 이리저리 얼굴 저음에 이시종이 이마에 내 천자를 쓰고 얼굴에 외꽃이 피어서 들어오더니 원 이런 병괴가 있나 엉? 엉? 병괴가 무슨 병괴오니까? 가까워하니 어서 말씀 좀 하시오. 아, 조산서 미녀가 났대야. 미녀가 났으면 어떻게 되었단 말씀이요? 어떻게 되고 말고 기가 막혀 말할 수 없어. 이 내부에 온 보고 좀 보아. 하고 평북 관찰사의 보고를 베낀 초를 내어 부인의 앞으로 던지는데 그 집은 원래 문안가인 고로 그 부인의 학문도 신문 한 장은 무난히 보는 터이라 부인이 그 보고서를 집어들고 보니 관하 초상군에게 거 1월 28일 하오 3시경에 난민 천여 명이 불의에 취집하여 관하에 충화하고 작석을 난투하여 관사와 민가 수백하가 연소하옵고 이민간 사상 20여인에 달하여 야리어 난폭함으로 강계 진위대에서 병졸 일소대를 급파하여 이길 상호 10시 초기에 진압되어 싸운데 당의 군수와 그 가족은 행방이 불명하옵기 방금 조사 중이오나 종래 종적을 부지하겠사오며 미녀 주창자는 엄밀히 수색한 결과로 장두 5인을 포박하여 본부에 엄수하옵고 이로부터 보고함. 부인이 보고처를 보다가 깜짝 놀라며 이게 웬일이요? 세 식구가 다 죽었나 보구려. 하는 말에 정의미는 정신이 아득하여 얼굴빛이 하얘지며 아무 말 못하고 그 모친을 한참 보다가 싸던 옷보를 스르르 놓더니 눈에서 구슬 같은 눈물이 쑥쑥 쏟아지며 목을 놓고 우니 부인도 여린 마음에 정임이 우는 것을 보고 따라오는데 이시종은 영창이 생각도 둘째가 되고 평생에 지기하던 친구 김승지를 생각하고 비참한 마음을 억제치 못하여 정신없이 앉았다가 다시 마음을 정돈하고 우는 정임이를 위로한다. 어찌된 사기를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울기는 왜들 울어? 정임아, 어서 그쳐라. 내일은 내가 조선으로 내려가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설마 죽기야 하였겠느냐? 참 이상도 하다. 김승진은 미녀 만날 사람이 아닌데 그게 웬일이란 말이냐? 인자는 무적이라 하더니 김승지같이 어진 사람이 죽을 리는 없으리라. 김승지가 마음은 군사여 그런 문장이로 돼 일에 당하여서는 짝없이 흐리겄다. 이런 말로 정임의 울음을 만료하고
가방과 양탄자를 내어 내일 소산 떠날 행장을 차려놓고 세 사람이 수색이 만면하여 묵묵히 앉았더니 하인이 저녁상을 들여다 놓고 부인을 대하여 위로하는 말이 놀라운 말씀이야 어찌다 하오리까마는 설마 어떠하오리까 너무 걱정 마시고 진지어서 잡수십시오 하고 나가는데 정희미는 밥 먹을 생각도 아니하고 치마끈만 비벼 털며 쪼그리고 앉았고 이시종과 부인은 상을 다가 놓고 막 두었을 쯤 떠는 때 어디서 불이야 불이야 하는 소리가 들리며 안방 서창에 연기 그림자가 뭉글뭉글 비치고 마루 뒷문 밖에는 화강이 충천하니 밥 먹던 이시종은 수저를 든 채로 급히 나가보니 자기 집 굴뚝에서 불이 일어나서 한 끝은 서로 돌아 부엌 뒤까지 돌고 한 끝은 동으로 뻗쳐 걷는 방 머리까지 나갔는데 솔솔 부는 서북풍에 비비 털려 돌아가는 불길이 눈 깜짝할 사이에 온 집안에 핑 도니 이시종 집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나 어찌할 수 없으며 여간 순금 헌병께 나와서 우뚝우뚝 섰으나 다 쓸데없고 변변치 못하나마 소방대도 미쳐오기 전에 봄볕에 바싹 마른 집이 전체가 다 타버리고 그뿐 아니라 화불 단행이라고 그 옆으로 김승지 집까지 일시에 소존성이 되었더라. 행장을 싸놓고 내일 아침 일찍이 초산 떠나려고 하던 이시종은 뜻밖의 낙미지액을 당하여 가족이 모두 노숙하게 된 경위에 있으니 어찌 먼 길을 떠날 수 있으리요. 민망한 마음을 억지로 참고 급히 빈집을 구하여 북부 4동 108동 10호 30구간 와가를 사서 겨우 안돈하고 남해 벌써 일주일이 지났으나 초산 소식은 종시 묘묘하니 자기와 김승지의 관계가 정리로 하든지 어리로 하든지 생사간에 한번 아니 가보지 못할 터이라 3주일 수유를 얻어가지고 즉시 떠나 초산을 내려가 보니 읍내는 자기 집 모양으로 빈터에 찬 재뿐이요. 총관은 강경대 병정이 와서 폭민 수사하는 통에 다 달아나고 개미 새끼 하나 볼 수 없으니 군소의 거취를 물어볼 것도 없는지라 그 인근 업으로 다니며 아무리 탐지하여도 종내 김승지의 소식은 알 수 없고 단지 들리는 말은 초산 군수가 글만 소화하고 술만 먹는 고로 정사는 모두 가난한 아전의 소매 속에서 놀다가 마침내 민요를 만났다는 말뿐이라 할 일 없이 근 20일 만에 집으로 돌아오니 그 부친이 다녀오면 영창의 소식을 알까 하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던 정희미는 낙심천만하여 한없이 비참히 여기는 모양은 눈으로 참아 볼 수 없더라. 이시종이 초산에서 집에 돌아온 지 3일 되던 날 관보에 시종은 시종 이 누구누구 의원 면봉관이라 게재되었으니 이때는 갑오개혁정책이 실패된 이후로 점점 관영이 금달에 출입하여 뜻있는 사람은 일병 배척하는 시대인 고로 어떤 혐의자가 이시종 초산 간세를 엿보고 성총에 모함한 바이라 이시종은 시종 재임된 후로 다시 세상에 나번덕일 생각이 없어 손을 사절하고 문을 닫으니 꽃다운 풀은 뜰에 가득하고 문전에 거마가 더물어 동네 사람이라도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 알지 못할 만치 되었더라. 이시종은 이로부터 티끌 인연을 끊어버리고 꽃과 새로 벗을 삼아 만년을 한가히 보내고 정희미는 그 부친에게 소학을 배워 공부하여 깊고 깊은 교중에서 적적히 지내는데 영창이 생각은 때때로 암암하여 영창이와 같이 가지고 놀던 유이세구만 눈에 띄어도 초창한 빛이 눈썹 사이에 가득하며 혹 꿈에 영창이를 만나 재미있게 놀다가 섭섭히 깨어볼 때도 있을 뿐 아니라 한 해 두 해 지나 철이 차차 나갈수록
비감한 마음이 더욱 결연하여 이 시종 내외는 정임의 나이 먹는 것을 민망히 여겨 마주 앉기만 하면 항상 아름다운 새 사위 구하기를 근심하고 김성지 집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도 아니하더라. 임념한 세월이 흐르는 듯하여 정임의 나이 어언간 15세가 되니 그해 7월 11일의 날은 이 시종의 회갑이라. 그날 수연잔치 끝에 손은 다 헤어져 가고 넘어가는 해가 서산에 걸렸는데 이 시종 내외는 저녁 하늘 저문 노을빛과 푸른 하늘 늦은 매미소리 손마루 북창 앞에 나란히 앉아 늙은 회포를 서로 이야기한다. 포말 풍등이 감가련이라더니 사람의 일생이야 참 가련한 것이야. 어제 같은 우리 청춘이 어느 겨를에 벌써 회갑일세. 지나간 날이 이렇듯 쉬 갔으니 죽을 날도 이렇게 쉬 오겠지. 평생에 사업 하나 못하고 죽을 날이 가까우니 한심한 일이오그려. 그렇기에 말씀이요. 죽을 날은 가까우나 쓸만한 자식도 하나 못 두었으니 우리는 세상에 난 본의가 없어그려. 정임이 하나 시집가고 보면 이 만년 신세를 누구에게 의탁한단 말씀이요. 그렇지만은 나는 양자할 마음은 조금도 없어. 얌전한 사위나 얻어서 아들같이 데리고 있지. 그러한들 사위가 자식만 하겠습니까마는 하기는 우리가 죽기 전에 사위나마 얻어야 하겠습니다. 사위 고르기는 며느리 얻기보다 어렵다는데 요새 세상 청년들 눈여겨보면 그 경박한 모양이 모두 제 집 결단 내고 나라 망할 자식들 같습니다. 사위 제목도 조심해 구할 것이어요. 그야 무슨 다 그럴라고 그런 집 자식이 그렇지. 이렇게 수작하는 때 어떤 사람이 사랑 중문간에서 정임아 정임아 부르며 안손님 많이 계시냐 하고 묻더니 큰 기침 두어 번 하고 들어오며 누님 저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속히 가면 무엇하나 저녁이나 먹고 이야기나 하다가 달 뜨거든 천천히 가게 그려. 어서 올라와. 부인은 그 사람을 이처럼 만류하며 하인을 불러 술상을 차려오느라 진지를 지어서 가져오느라 하는데 그 사람은 정임의 외삼촌이라 수연치아하고 집으로 돌아갈 터인데 그 누님의 만류하는 정의를 떨치지 못하여 마루로 올라와 앉더니 걷는 방 문 앞에 섰는 정임이를 한참 보다가 정임이는 금년으로 몰라보게 자랐습니다 그려 오래지 아니하여 서랑을 보시게 되었는데요. 그까지는 키만 엄부렁하면 무엇하나 배운 것이 있어야 시집을 가지. 그러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지금 그 걱정일세 혼처나 좋은데 한곳 중매하게 그려. 중매 잘못하면 뺨이 세 번이라는데 잘못하다가 뺨이나 얻어맞게요. 하하하. 이 사람아 생질사위 잘못 얻는 것은 걱정 없고 뺨 맞는 것만 염려되나? 하하. 혼처는 저기 좋은 곳이 있습니다. 옥동 박과장의 셋째 아들인데 나이는 17살이고 공부는 재작년에 사범속수학교에서 졸업하고 즉시 관립중학교에 입학하여 올해 3학년이 되었답니다. 그 아이는 저희 팔촌 처남의 아들인데 그 집 문벌도 훌륭하고 가세도 불빈할 뿐 아니라 제일 남자의 얼굴도 결곡하고 재주도 초월하여 내 마음에는 아주 합당합니다마는 매부 어향에 어떠하신지요. 이 시종의 귀에 그 말이 번쩍 뛰어 엉? 그리해? 합당하면 하다마다 자네 마음에 합당하면 내 어향에도 좋지 별 수 있나? 나는 양반도 얻지 않고 부자도 얻지 않고 다만 당자 하나만 고르네 하면서 매우 기뻐하고 정임이 외삼촌은 이런 이야기를 밤이 되도록 하다가 갔는데 그 후로는 신랑의 손을 본다는 등 사주를 받는다는 등 하더니 하루는 이 시종이 붉은 간지내어 8월 14일 전한 납제 동일 선행이라 써서 다홍실로 허리를 메어놓고 부인과 언혼에 가며 신랑의 어양 단자를 적는다. 정임이는 영창의 생각을 잊을만 하다가도
시집이니 장가니 혼인이니 사위니 하는 말을 들으면 새로이 생각이 문득문득 나는 터이라. 외삼촌이 혼처 의논할 때에도 영상이 생각이 뼈에 사무쳐 걷는 방으로 들어가 눈물을 몰래 씻으며 속마음으로는 부모가 나를 이왕 영상에게 허락하셨으니 나는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영상의 아내이라. 비록 영상이는 불행하였을지라도 나는 결코 두 사람의 처는 되지 아니할 터이야. 저 아저씨는 아무리 중매한다 하여도 입에서는 바람만 들릴걸 하는 생각이 뇌수에 맺혔으나 여자의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 부모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지내던 터이라. 백일 단자 보내는 것을 봄에 가슴이 썸뜩하고 심기가 좋지 못하여 몸을 비비틀며 참다가 못하여 그 모친의 귀에 대고 응석처럼 가만히 하는 말이라. 나는 시집 가기 싫어. 인연, 계집아인연이 시집 가기 싫은 것은 무엇이고 좋은 것은 무엇이냐? 그년이 무엇이래? 나중에는 별 망측한 말을 다 듣겠네.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어 시집 가기 싫어요. 아비 어미 보고 싶다고 평생 시집 안이 갈까? 이 못생긴 거사? 부인의 말은 철모르는 말로 돌리는 말이라 정이미는 정색하고 꿇어앉으며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아버지께서 열녀는 불경이부라는 글 가르쳐 주셨지요. 나를 이왕 영창이와 결혼하시고 지금 또 시집 보낸다 하시니 부모가 한 자식을 두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법이 있습니까? 아무리 영창이 종적은 알지 못하나 다른 것으로 시집 가기는 죽어도 아니하겠습니다. 이시종이 그 말을 듣더니 벌떡 일었으며 정임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평생에 손찌검 한번 아니하던 그 딸을 여기저기 함부로 쥐어박으며 요년, 요 못된 년, 그게 무슨 방정맞은 말이냐. 요년, 혀줄기를 끊어놓을라. 내가 영창이 예단을 받았단 말이냐. 내가 영창이와 초례를 지냈단 말이냐. 내가 간대없는 영창이 생각하고 시집 못 갈 어리가 무엇이란 말이냐. 아무리 어린 연인들 하며 죽일 년 잡지듯 하니 부인은 겁이 나서 그만두시오. 그년이 어린 마음에 부모와 떨어지기 싫어서 철모르고 하는 말이지요. 어서 그만 참으시오. 요년이 어디 철몰라서 하는 말이오. 제 일생을 큰일 내고 부모의 가슴에 못 박을 년이지. 우리가 저 하나를 길러서 죽기 전에 서방이나 얻어맡겨 근심을 잊을까 하는 터에 요년이 글쎄 하며 또 한참 때려주니 부인은 놀랍고 가엾은 마음에 살이 떨리고 가슴이 저려 달겨들어 이 시종의 손목을 잡고 정임이 머리를 뜯어놓아 간신히 말렸더라. 이 시종은 원래 구습을 개혁할 사상이 있는 터인고로 설령 그 딸이 과부가 되었을지라도 개가라도 시킬 것이요 정혼하였던 것을 그리껴 딸의 일평생을 그릇하지 아니할 사람이라. 정임의 가슴 속에 철석같이 굳은 마음은 알지 못하고 다만 자기 속마음으로 정임이 말도 옳지 아니한 바는 아니로되 내 생각을 하든지 정임이 생각을 하든지 소소한 일로 전정에 대불행을 취함이 불가하다 생각하며 정임이를 압제 수단으로 그런 말은 다시 못하게 하여놓고 그날부터 침모를 부른다 숙수를 앉힌다 하여 바삐바삐 혼례를 준비하는데 받아놓은 날이라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열사흘날 저녁이 되었으니 그 이튿날은 백마탄 새신랑이 올 날이라 정절이 옷같은 정임의 마음이야 과연 어떠하다 하리요. 걷는 방에 혼자 누웠으니 이 생각 저 생각 별 생각이 다 난다. 부모의 뜻을 순종하자 하니 인륜의 죄인이 되어 지하에 가서 영창을 볼 낯이 없을 뿐 아니라 이는 부모의 뜻을 순종함이 아니요 곧 부모를 옳지 못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요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자 하니 그 계책은 죽는 수밖에 없는데 늙은 부모를 두고 참혹히 죽으면 그 죄는 차라리 시집 가는 것이 오히려 경할지라. 아무리 생각하여도 어찌할 줄을 모르다가 한 생각이 문득 나며 혼잣말로
시집이란 것이 다 무엇 말라 죽은 것이야. 서양 사람은 시약시 부인도 많다더라. 하고 벌떡 일어서서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그 부모는 잔치 분별하기에 종일 근로하다. 막 첫잠이 고니던 모양이라 문갑 서랍에 13패를 꺼내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 금고를 열고 10원권 5원권을 있는 대로 집어내어 손가방에 넣어서 들고 나오니 시계는 9점을 댕댕 치는데 안팎으로 들락날락하며 와글와글 하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이 괴괴하고 오동나무 그림자는 뜰에 가득 차며 벽틈에 여치 소리가 짤깍짤깍 할 뿐이라 다시 걷는 방으로 들어가 종이를 내어 편지 써서 자리 위에 펴놓고 나와 그 길로 대문을 나서며 한번 돌아보니 부모의 생각이 마음을 찌르나 억지로 참고 두어 걸음에 한 번씩 돌아보며 효자문 내거리에 와서 인력거를 불러타고 남대문 밖을 났으니 이때 가을 하늘의 얇은 구름은 고기비늘 같이 조각조각 연하고 그 사이로 한 바퀴 둥근 달이 밝은 광채를 잠깐 자랑하고 잠깐 숨는데 연약한 마음이 자연상하여 흐르는 눈물을 씻고 또 씻는 사이에 벌써 인력 거체를 덜컥 놓는데 남대문 선거장에서 요령 소리가 덜렁덜렁 나며 붉은 모자 쓴 사람이 후상 오이데마센까? 하고 외치는 소리가 장마성 농고의 맹꽁이 끌 듯하니 이때는 하오 10시 15분 부산 급행차 떠나는 때라 인력거에서 급히 내려 동경까지 가는 연락차표를 사가지고 이등열차에 오르니 호각소리가 흐르렁 나며 기관차에서 파프 파프 하고 남대문이 점점 멀어지니 앞길의 운산은 창창하고 차 뒤에 연하는 막막하더라. 그 빠른 차가 밤새도록 가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부산에 도착하니 안방에서 대문 밖도 자세히 모르고 지내던 정희미는 처음 이렇게 멀리 온 터이라 집에 있을 때 동경을 가자면 남문역에서 연락차표를 사가지고 부산 가서 연락선을 타고 하관까지 가고 하관서 동경 가는 차를 타고 진교역에서 내린다는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남문역에서 부산까지는 왔으나 연락선 정박한 부두가는 길을 알지 못하여 정거장 머리에서 주저주저하다가 화륜선 타는 선창을 어디로 가오? 하고 물음에 이 사람도 물끄러미 보고 저 사람도 물끄러미 보니 정희미가 집 떠날 때 머리는 전방같이 따한 채로 옷은 분홍 춘사 적삼 옥색못이 달인 치마 입었던 채로 그대로 쑥 나온 그 모양이라 누가 이상히 보지 아니하리요. 그 많은 내외국 사람이 모두 여겨보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아래 위를 한참 훑어보다가 여보 작은 아씨 이리 와봐. 내가 부두까지 가는 길을 가르쳐 줄 터이니 하고 앞서서 가는데 말쑥이 비치는 통난가 속으로 반들르르한 상투는 외로 똑 떨어지고 후줄근한 외사 두루마기는 기름때가 쪼르르 흘렀더라. 정희미가 약기는 참새 굴레살 만하지만 세상 구경은 처음 같은 터이라 다른 염려 없이 그 사람을 따라 부두로 나가는데 부두로 갈 것 같으면 사람만이 다니는 탄탄대로로 갈 것인만은 이 사람은 정희미를 끌고 꼬불꼬불하고 좁디좁은 골목으로 이리 뺑뺑 돌고 저리 뺑뺑 돌아가다가 어떤 오막살이 높은 등달린 집으로 들어가며 나는 이 집에서 볼일 좀 보고 곧 가르쳐 줄 것이니 이리 잠깐 들어와. 정희미는 배탈 시간이 늦어가는가 하고 근심될 뿐 아니라 여자의 몸이 낯선 곳에 혼자 와서 사나이 놈 따라 남의 집에 들어갈 까닭이 없는 터이라. 길 모르는 사람을 이처럼 가르쳐주고자 하시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는 여기서 잠깐 기다릴 터이니 어서 볼일 보십시오. 하고 섰더니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간 지 한참 만에 어떤 계집 도년이 머리에는 외밀 뒤범벅을 해붙이고
중문간에서 기웃기웃 내다보며 아이그 그 처녀 얌선도 하다 아마 서울 사람이지 하고 나오더니 여보 잠깐 들어오구려 같이 오신 손님은 지금 담배 한 대 잡수는데요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어 옆편네가 옆편네들만 있는 집에 들어오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어 어서 잠깐 들어왔다 가시오 하며 한녀는 손목을 잡아당기고 한녀는 등을 미는데 어찌할 수 없이 앞마당으로 들어섰다. 길 가르쳐 주마던 사람은 마루 끝에 걸터앉아 담배를 먹다가 정의미를 보더니 선창을 물으면 배 타고 어디를 가는 길이야? 동경까지 갑니다. 집은 어디인고? 서울이야요. 동경은 무엇하러가? 유학하러요. 유학이고 무엇이고 저렇게 큰 처녀가 길도 모르고 어찌 혼자 나섰어. 지금같이 밝은 세상에 처녀 말고 아무라도 혼자 나온들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름은 무엇이고 나이는 몇 살이냐? 이렇게 자세히 묻는 바람에 정희미는 의심이 나며 서울 뉘집 아들도 일본으로 도망해 가다가 그 집에서 부산 경찰서로 전보하여 붙잡아 갔다더니 아마 우리 아버지께서 전보한 까닭으로 경찰서에서 별순금을 보내 조사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나. 배 탈 시간이 늦어가는데 길도 아니 가르쳐주고 나무 이름과 나이는 알아 무엇하려 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달려들며 잡담제하고 끌어다가 뒷방에 넣고 방문을 밖으로 걸더라. 그 사람은 색조가 서방인데 서울 사람과 상약하고 어떤 집 계집 아이를 색조가 감으로 꿰어내는 판이라 서울 사람은 그 계집 아이를 요인하여 어느 날 몇 시 몇 차로 보낼 것이니 아무쪼록 놓치지 말고 잘 단속하라는 약조가 있는 터에 그 계집 아이는 아니오고 애매한 정의미가 걸렸으니 아무리 소리를 지른들 무엇하며 야단을 친들 무슨 수가 있으리오마는 하도 무리한 경우를 당하여 기가 막히는 중에 이렇게 법률을 무시하는 놈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면 도리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한번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놈이 가만있을로 달래다 못하여 회초리 찜질을 대는 판에 전신이 피뭉치가 되고 과연 견딜 수 없을 뿐 아니라 죽고자 하여도 죽을 수도 없으니 이런 일은 평생에 듣지도 보지도 못하다가 꿈결같이 이 지경을 당함에 분한 마음이 이를 끝 없으나 어찌할 수 없이 갇혀있더니 사흘 되던 날 밤에 문틈으로 풍뎅이 한 마리가 들어와서 쇠잔한 등불을 쳐서 끄는데 갑갑하고 무서운 생각이 나 불이나 켜놓고 밤을 새우리라 하고 들창 문지방을 더듬더듬하며 성냥을 찾았으나 성냥은 없고 다 부러진 대가칼이 틈에 끼어 있는지라 그 칼을 집어들고 이리 할까 저리 할까 한참 생각하다가 마침내 문 장사를 오린다. 칼도 어찌 잘 들고 힘도 어찌 세든지 밤새도록 겨우 장살 한 개를 오리고 나니 낡은 새 회를 울고 먼 손의 개 짖는 소리가 나는데 그 장살 오려낸 틈으로 밖에 걸린 고리를 벗기고 가만히 나오니 죽었다가 살아난 듯이 상쾌한지라 차차 큰 길을 찾아가며 생각하니 이번에 이 고생한 것도 도시 의복을 잘못 차린 까닭이요 또 동경을 가더라도 조선 의복 입은 사람은 하등 대우를 한다는데 이 모양으로는 아무데도 가지 못하겠다. 하고 어느 모퉁이에 서서 날 밝기를 기다려가지고 곧 오복점을 찾아가서 일본 옷 한 벌을 사서 입고 그 오복점 주인 옆편네에게 간청하여 머리를 끌어올려 일본 쪽을 찌고 또 그 옆편네에게 선창 가는 길을 물어 찾아가니 이때 마침 연락선 일기환이 떠나는지라 즉시 그 배를 타고 망망한 바닷빛이 하늘에 닿은 곳으로 가더라. 이 같은 곤란을 지내고 동경을 향하여 가는 정의미가 3일 만에 목적지 신교역에 내리니 그 시가의 화려하고 번창함이 참 처음 보는 구경이나 여관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한참 방황하다가 덮어놓고 인력거에 올라앉으니 벼랑간 말하는 벙어리, 소리 듣는 귀머거리가 되어 인력거꾼의 묻는 말을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손을 들어 되는 대로 가리키니 인력거는 가리키는 대로 가고 정이미는 묻는 대로 가리켜서 이리저리 한없이 가다가 어느 곳에 다다르니 상냐관이라 현판 붙인 집 앞에서 오고 가는 사람에게 광고를 돌리는데 그 광고 한 장을 받아보니 무슨 말인지 의미는 알 수 없으나 단지 숙박료 1등에 얼마, 2등에 얼마라고 늘어 쓴 것을 보매 그 집이 여관인 줄 알고 인력거를 내려 들어가니 벌써 여중과 반또들이 나와 맞으며 들어가는 길을 인도하는지라 인하여 그 집의 여관을 정하고 우선 여관 주인에게 일본말을 배우니 원래 총명이 과인하고 학문도 중학교 졸업은 되는 터이라 7달 만에 못할 말 없이 능통할 뿐 아니요 문법도 막힐 곳 없이 무슨 서적이든지 능히 보게 되매 그해 봄엔 소속 청구 일본 여자 대학에 입학하였는데 그 심중에는 항상 부모의 생각, 영창이 생각, 자기 신세 생각이 한데 뒤뭉쳐져서 주야로 간절한 터이라. 그러한 뇌심 중에 공부도 잘 되지 아니하련만은 시험 볼 적마다 그 성적이 평균점 100에 떨어지지 아니하여 해마다 최우등으로 진급되니 공경 여학생계에 이정임의 이름을 모를 사람이 없이 명예가 굉장하더라. 하루는 학교에서 하학하고 여관으로 돌아오니 어떤 여학도가 무슨 청첩을 가지고 와서 아무쪼록 오시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말하고 가는데 그 청첩은 여학생 일요 강습회 창립총회 청첩이요. 그 취지는 여학생이 일요일마다 모여서 학문을 강습하자는 뜻이라. 정희미는 근심이 첩첩하여 만사가 무심한 터이지만 그 취지서를 본즉 매우 아름다운 일인고로 그날 모인다는 곳으로 갔더니 여학생 수십 명이 와서 개회하고 임원을 선정하는데 회장은 이정임이요 석인은 삼본 영자라. 정임이는 억지로 사양치 못하고 회장석에 출석하여 문제를 내어걸고 차례로 강연한 후에 장차 폐회할 터인데 이때 어떤 소년이 석이 삼본 영자의 소개를 얻어 회석에 들어오더니 자기는 조선 유학생 강한영이라 하며 강습회 조직하는 것을 무한히 칭찬하고 이 회에 쓰는 절성은 자기가 찬성적으로 어디까지든지 전담하겠노라 하고 설명하며 웃은 금화 100원을 기부하는 서술에 서기의 특청으로 강소년이 그 회의 재무촉탁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강소년은 일요일마다 정임을 만나면 지극히 반가워하고 대단히 정겹게 굴어 아무쪼록 친근히 사귀려고 하며 혹 어떤 때는 공원으로 놀러 가자기도 하고 야시 구경도 같이 가자기도 하나 정임의 정중한 태도는 비록 여자끼리라도 특별히 친합하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남자와 한 가지 구경 다닐 리가 있으리요. 그런 말 들을 적마다 정숙한 말로 대답하며 다시는 그런 말을 못하는 터이요. 삼본 영자도 종종 여관으로 찾아오는데 하루는 어떤 노파가 와서 자기는 삼본 영자의 모친이라 하며 자기 딸과 친절히 지내니 감사하다고 치하하고 그 후로는 자주자주 다니며 혹 과자도 갖다 주며 혹 화장품도 사다 주어 없던 정분을 갑자기 사고자 하며 가끔 가다가 던지는 말로 여자의 평생 신세는 남편을 잘 만나고 못 만나기에 있다고 이야기하더라. 정임의 동경운지가 어언간 다스태가 되어 그해 학위 시험으로 졸업하고 증서 수여날 졸업장과 다수한 상품을 탐해 금화당에 모인 고등 관인과 내외국 신사들의 칭송이 빗발치듯 하니 그런 영광을 비할 곳이 없을 뿐 아니요 그 졸업장 한 장이 금주고 바꾸지 아니할 만큼 귀한 것이라 그 마음에 오죽 기쁘리오마는
정이민한 찬양도 귀에 심심히 들리고 좋은 마음도 별로 없어 즉시 여관으로 돌아와 3층 상자를 열고 난간에 의지하여 먼 하늘에 기이한 구름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거취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앉았는데 3번 노파가 오더니 졸업한 것을 치하한다. 이번에 우등으로 졸업하였다니 대단히 감축한 일이오그려 듣기에 어찌나 반가운지 내가 치하하러 왔지요. 감축이랄 것 무엇 있습니까? 저렇게 연수한 터에 벌써 대학교 졸업을 하였으니 참 고마운 일이야. 내 마음에 이처럼 반가울 적에는 당신이야 오죽 기쁘며 부모가 들으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소. 나는 좋을 것도 없습니다. 학교 교사 여러분의 덕택으로 졸업은 하였으나 아무것도 아는 것은 없으니 무엇이 좋습니까? 그런 겸손은 다 그만두시오. 내가 모른다고요? 그러나 우리 딸 영자야말로 인제 겨우 고등과 2년급이니 언제나 대학교 졸업을 할는지요. 당신을 쳐다보자면 고소대 꼭대기 같지.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영자의 재주로 잠깐이지요. 근심할 것 무엇 있습니까? 당신은 얼굴도 어여쁘고 마음도 얌전하거니와 재수는 어찌 저렇게 비상하며 학문은 어찌 저렇게 좋소. 나는 볼 적마다 부러워. 천만의 말씀이요. 당신은 시집을 가더라도 얼굴이 저와 같이 곱고 학문도 대학교 졸업한 신랑을 얻어야 하겠소. 이 세상에는 저와 같은 짝이 없을걸? 남녀 물론하고 혼인은 부모가 정하는 것이지만 이 20세기 시대에야 부모가 혼인 정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나? 혼인이란 것은 제 눈에 들고 제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할 것인걸. 아무 이야기도 아니하고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있으니 웬일이요? 내가 혼인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시집갈 일이 근심되나 보구려. 혼인은 일평생에 큰 관계가 달린 일인데 어찌 근심이 되지 아니하리까. 그렇지만 근심할 것 없소. 내가 좋은 혼처 청가하리다. 이 말이 실없는 말 아니요? 자세히 들어보시오. 내가 남의 중대한 일에 잘못 소개할 리도 없고 또 서양 사람이나 아메리카 사람에게 청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나라 사람이자 또 자격이 당신과 똑같은 터이니 두고두고 평생을 구한들 어찌 그런 합당한 곳을 고를 수 있으리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료 강습회에 다니는 강한영 씨 말씀이요. 당신도 많이 만나보셨겠지만 얼굴인들 좀 얌전하며 제조인들 여간 조습디까. 그 양반이 내 집의 주인을 정하고 3년을 나와 같이 지내는데 그 옷 같은 마음은 오던 날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요. 학문으로 말하더라도 이번에 대학교 법률과 졸업을 하였으니 당신만 못하지 아니하고 재산으로 말하더라도 조선의 몇째 아니가는 부자랍디다. 내가 조선 사람의 부자이고 아닌 것을 어찌 알겠소만 이곳에 와서 돈 쓰는 것만 보면 알겠습디다. 그 양반이 돈을 써도 공익적으로나 쓰지 외입 한번 하는 것도 못 보았어요. 만일 내 말이 못 믿거든 본가로 편지라도 해서 알아보고 망설이지 말고 혼인 정하시오. 그 집은 대구인데 이번에 나가면 서울로 이사한답디다. 암만 골라도 이러한 것은 다시 구경도 못할 터이니 놓쳐버리고 후회할 것 없이 두 말 말고 정하시오. 당신도 그 양반을 모르는 터이 아니거니와 이 늙은 사람이 설마 남 못할 노릇 시키려고 거짓말할 리 있어? 다시 생각할 것 없이 내 말대로 하시오. 그 노파는 졸업치아가 변하여 혼인 소개가 되더니 잔말을 기다랗게 늘어놓는데 정이민은 조금 듣기가 귀찮은 터이라. 그러하겠습니다. 여자가 되어 시집가는 것도 변될 일이 아니오. 당신이 혼인 중매하시는 것도 괴이치 않냐는 터이나. 그러나 나는 집 떠날 때로부터 마음에 정한 바 있어 다시는 변통 못할 사정이 올시다. 그 사정은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만일 내가 시집을 갈 것 같으면
그런 좋은 것을 버리고 얻은 것을 다시 구하리까마는 내가 시집 아니 가기로 결심한 이상해야 다시 할말 있습니까? 혼인 이자에 대하여서는 두 말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싹도 없이 끊어 말하며 노파는 다시 말 못하고 무연히 돌아갔는지라 그 후로부터 일요 강습회에도 다시 가지 아니하고 있더니 집 생각이 간절하여 집에 돌아가 늙은 부모나 봉양하고 여학교나 설립하여 청년 여자들이나 가르치며 오는 세월을 보내리라 하고 귀국할 행상을 차리는 중인데 하루는 구준비가 종일 와서 심기가 대단히 울적하던 차에 비개고 달 돋아오는 경이 하도 좋기에 옷을 갈아입고 상야공원에 가서 달 구경하고 오다가 불인지 가를 보니 폐한 연잎파리에는 비 흔적이 머무르고 맑고 맑은 물결에는 위에도 관을 교요 밑에도 관을 교라. 그 운치를 사랑하여 돌아갈 줄을 잊어버리고 섰더니 그 악소년을 만나 갈침을 맞고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상처를 진찰하니 장은 후문을 빗겨 빗나갔고 장구는 2분이며 심은 1촌에 지나지 못하여 생명은 아무 관계없고 놀라서 잠시 기절한 모양이라. 의사는 응급수술로 민속히 치료하였으나 정의민은 그러한 광경을 생후에 처음 당하여 어찌 혹독히 놀랐던지 종시 혼도하였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려 눈을 떠보니 동편 유리창에 볕이 쨍쨍이 비치고 자기는 높은 와상에 흰 혼이불을 덮고 누웠는지라 어찌된 곡절을 몰라 속 생각으로 여기가 어디인가? 우리 여관에는 저렇게 벼들어 본 적도 없고 이러한 외상도 없는데 내가 네 집에 와서 이렇게 누웠나? 에고 이상도 하다. 내가 아마 꿈을 이렇게 꾸나 보다. 하고 정신을 수습하는 때 의사가 간호부를 데리고 들어온 뒤에 순사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 그제야 전신에 소름이 쭉 끼치며 어젯밤 공헌 생각이 나는데 의사가 창구를 씻고 약을 갈아붙이더니 순사가 앞으로 다가서며 자세히 자세히 묻는다. 당신의 성명은 누구라 하오? 이 정임이 올시다. 연령은 얼마요? 십수세 올시다. 당신의 집은 어디요? 조선 경성북부 자하동 108동 10호 올시다. 그럼 당신의 부친은 누구요? 이 누구누구 올시다. 부친의 직업은 무엇이요? 우리 부친은 관인이더니 지금은 벼슬이 없고 전직은 시종원 시종이 올시다. 형제는 몇 분이요? 이 사람 하나뿐이 올시다. 당신이 무슨 일로 동경에 왔소? 유학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러시오? 그러면 여관은 어디이며 어느 학교 몇 년급에 다니오? 여관은 하곡구 거판정 11번지 상야관이요. 학교는 일본 여자대학에 다니다가 고 7월 10일에 졸업하였습니다. 매우 고마운 일이오마는 어젯밤에 행용하던 놈은 아는 놈이요, 모르는 놈이요. 안면은 두어 번 있었지요. 안면이 있으면 그놈의 성명을 알며 어디서 보았소? 성명은 강한영이요. 만나보기는 여학생 일요 강습회에서 만나보았습니다. 성명을 들으니 그놈도 조선 사람이요 그려. 그놈의 원적지와 요숙하는 여관은 어디인지 아시오? 본국 사람이로 돼 거주도 모르고 여관도 어디인지 알수 없으나 그 주인은 삼본이랍디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저희를 당하였소? 이유는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여자가 되어 세상에 난 것이 죄악이지요. 정희민은 그말 그치며 두 눈에 눈물이 핑 도는데 순사가 낱낱이 조사하여 수첩에 기록해 가지고 매우 가엽다고 위로하며 의사를 향하여 아무쪼록 잘 보호하고 속히 치료해 주라고 부탁하고 나가더라. 정희미가 이러한 죽을 욕을 보고 병원에 누웠음에 처량하기도 이럴 것이 없고 별 생각이 다 나는데
내가 집을 버리고 멀리 떠나서 늙은 부모의 걱정을 시키니 이런 죄악을 왜 하니 당할 리 있나? 그렇지만 내가 부모를 저버린 것이 아니요 중대한 어리를 지킨 일이니 아무리 어떠한 죄를 당할지라도 조금도 신명에 부끄러울 것은 없어. 내가 어려서 부모에게 귀함 받고 영상이와 같이 자랄 때 신세가 이 지경 될줄 누가 알았던가? 그러나 나는 무슨 고생을 하든지 이 세상에 살아있거니와 백골이 어느 곳에 헤어진지 알지 못하는 영창의 외로운 혼이 불쌍치 아니한가? 내가 바삐 지하에 돌아가 영창이를 만나서 이런 말을 어서 좀 전하였으면 좋겠구만. 부모 생각에 할수 없지. 허, 나의 한 몸이 천지의 이기를 타고 부모의 혈육을 받아 이 세상에 한번 나온 것이 전망고 후망고에 다시 얻기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아까운 일생을 낙을 모르고 지내다가 죽는단 말인가? 참, 팔자도 기박도 하다. 생각하면 간이 녹아 신문이나 보고 잊어버려야겠다. 하고 간호부를 불러 신문 한 장을 가져오래서 잠심하여 보는데 제3면 잡보라네. 김영창 연 19세라 하는 사람이 어떤 여학생과 무슨 감정이 있던지 제작일 하오 11시경에 상야공원 불인지가에서 칼로 찌르다가 하급구 경찰서로 잡혀갔는데 그 사람은 본디 조선 사람으로 영국 문과대학을 졸업한 자이라더라. 그렇게 게재하였는지라 이 잡보를 보다가 하도 이상하여 한번 다시 보고 또한번 훑어보아도 갈데 없이 자기의 사실인데 행패하던 놈의 성명이 다름에 더욱 이상하여 혼잣말로 아이고 이상도하다. 이 말이 정녕 내 말인데 그놈이 강가 아니오 김영상이란 말은 웬 말이며 영국 문과대학 졸업이란 말은 웬 말인고 아마 신문에 잘못 게재하였나 보다. 내가 영창이 생각을 잊어버리자고 신문을 보았더니 하고 신문을 땅에 던지다가 다시 집어들고 김영창, 김영창, 문과대학 졸업 하며 무슨 생각을 새로 하는 때 누가 어떤 엽서 한 장을 주고 나가는데 그 엽서는 재판소 호출장이라. 그 엽서를 받아두고 병 낫기를 기다리더니 병원에 온지 일주일이 되매 상처도 완전히 치료되고 재판소에서 부르는 일자가 되었는지라 병원에서 퇴원하여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곧 재판소로 가더라. 정임의 마음에 이렇듯이 새기고 새겨둔 영창이는 정임을 이별하고 부모를 따라 조선으로 온 후에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역시 정임이가 영창이 생각함이나 진배 없이 정임을 생각하며 가고 또 오는 날을 괴로이 지내더니 하루는 정임이에게서 편지가 와서 반갑게 떼어본다. 이별할 때 푸르던 버들이 다시 푸르르니 하늘가를 바라보며 눈이 뚫어지고자 하나 바다는 막막하고 소식은 없으니 난간에 의지하여 공연히 창사가 끊어질 뿐이요. 해는 가까우나 조사는 멀며 바람은 가벼우나 이 몸은 무거워서 날아다니는 수렵은 얻지 못하고 다만 봄꿈으로 하여금 괴롭게 하니 생각을 하면 마음이 상하고 말을 하자니 이가 시구나. 이러한 만지장소를 채다 보지 못하고 막 시작하여 여기까지 보는데 산문 밖에서 벼랑간 우지근 뚝딱하며 아우 하는 소리가 나더니 봉두 남발도 한 놈, 수건도 쓴 놈들이 혹 몽둥이도 들고 혹 돌도 들고 우 몰려 들어오며 우선 이방 형방 술로 사령을 미친 개 때리듯 하며 한때는 대청으로 올라와서 군수를 잡아내리고 한때는 내야에 들어가서 부인을 끌어내어 한 끈에다가 비 우뚜렴 엮듯이 동여 앉히고 여러 놈이 둘러서서 한 놈은 물을 끓여라. 한 놈은 장작더미에 올려 앉혀랴. 한 놈은 석유를 끼얹어라. 한 놈은 구덩이를 파라. 또한 놈은 얘들 아서라. 학적은 뭐다 아는 놈의 짓이지. 그 못생긴 원놈이야. 술이나 좋아하고 글이나 잘 짓지 무엇을 안다더냐?
그럴 것 없이 집동물이나 태워서 지경이나 넘겨라. 하는데 그중 한 놈이 쑥 나서며 그럴 것 없이 좋은 수가 있다. 두 연놈을 큰 뒤주 속에 한 대 넣어서 강물에 뛰어버리자 하더니 그 여러 놈들이 예, 그 말 좋다. 자 하며 뒤주를 갖다가 군수 내외를 집어넣고 사물쇠를 채우고 진상가는 꿀병 동이듯 이리 층층 얽고 저리 층층 얽어서 여러 놈이 떠매고 압록강으로 나가는데 정임이 편지 보던 영창이는 창졸간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난리를 만남에 어찌할 줄 모르고 몸부림을 하며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고 울다가 메고 나가는 뒤주를 쫓아가니 어떤 놈은 귀퉁이도 쥐어받고 어떤 놈은 발길로 차기도 하며 어떤 놈은 예, 요 놈은 작은 도적놈이다. 요런 놈씨 받아서는 못쓰겠다. 요 놈도 마저 뒤주 속에 넣어라. 하더니 또 어떤 놈이 와서 아스라 그까짓 어린 자식놈이야 무슨 죄가 있느냐. 그렇지만 요 놈이 저렇게 잘 입은 비단 옷도 모다 조산 백성의 피 긁은 것이니 이것이나마 입혀보낼 것 없다. 하고 달려들며 입은 옷을 다 벗기고 지나가는 거지 아해의 옷 해진 틈틈이 석회이가 터진 방앗공이에 보리알 끼듯 한 것을 바꿔 입혀 땅에 발이 붙지 않도록 드러내 쫓는다. 그 지경 당하는 영창의 마음에는 자기는 죽인다 해도 겁날 것 없어되 무죄한 부모가 참혹히 죽는 것이 비할 데 없이 애통한 생각에 나도 압록강에 나가서 기어코 우리 부모 들어앉아 계신 뒤주라도 붙들고 죽으리라 하고 굴정 언덕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엎드려지며 자빠지며 압록강을 향하여 가는데 읍내에서 압록강이 몇 리나 되든지 밤새도록 가다가 어느 곳에 다다르니 위도 하늘 같고 아래도 하늘 같은 물빛이 보이는데 사면은 적적하고 넓고 넓은 망경창파에 총총한 별빛만 반짝반짝하며 오열하는 여울 소리가 슬피 조상하는 듯할 뿐이요. 자기 부모는 어디로 떠나갔는지 알 수 없는지라 할일 없이 언덕 위에 서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이 울며 몇 번이나 강물로 떨어지려고 하다가 다시 생각하고 죽더라도 떠나가는 뒤주라도 보고 죽으리라 하여 물결을 따라 한없이 내려간다. 며칠이나 가고 어디까지나 왔든지 한 곳에 이르렀으는 발도 부르트고 다리도 아플 뿐 아니라 여러 날 굶어서 기운이 시진하여 정신 잃고 사장에 넘어졌으니 그 동탕한 얼굴이야 어디 갈 것 아니지만 그 넘어진 모양이 하릴 없는 쭉정이 송장이라. 강변 까마귀는 이리로 날며 깍깍 저리로 날며 깍깍하고 개떼는 와서 여기도 꿋꿋 맡아보고 저기도 꿋꿋 맡아보나 이것저것 다 모르고 누웠더니 누가 허리를 꾹꾹 찌르고 찌르는 섬에 간신히 눈을 들어보니 키는 장승 같고 옷은 시커멓고 코는 주먹덩이만 하고 눈은 여산 70리나 들어간 듯하여 도깨비 중에도 상도깨비 같은 사람이 옆에 서서 무슨 말을 하는데 귀도 먹먹하지만 무슨 말인지 어훈도 알 수 없고 말할 기운도 없거니와 대답할 줄을 모르고 눈만 멀거니 쳐다볼 뿐이라. 그 사람이 달려들어 이렇게 앉혀놓고 빨병을 내어 물을 먹이더니 손목을 끌고 인가를 찾아가니 그것은 신의주 나루터이요. 그 사람은 영국 문학 박사 스미트라 하는 사람인데 자승가로 영국에서 유명한 사람이라. 그 사람이 동양을 유람코자 하여 일본 다녀 조선으로 와서 부산, 대구, 경성, 개성, 평양, 의주를 다 구경하고 장차 천국 북경으로 가는 길에 이곳에서 영창이 넘어진 것을 보고 얼굴이 비범한 아이가 그 모양으로 누웠는 것을 매우 측은히 여겨 즉시 끌고 신의주 계시장 일본 사람의 여관으로 들어가서 급히 약을 먹인다 우유를 먹인다 하여 정신을 차린 후에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사서 입히니 그 준수한 용모가 관옥 같은 호남자이라.
곧 데리고 압록강을 건너가니 다 죽었던 영성이는 은인을 만나 목숨이 살아남에 그때는 아무 생각 없고 다만 아무쪼록 생명을 보존하여 기회를 얻어 원수를 갚고 우리 부모의 사속을 전하리라 하는 마음뿐이라 그 사람과 말이나 통할 것 같으면 사실 이야기나 자세히 하고 서울 이시종 집으로나 보내달라고 간청해 볼 터이건만 말은 서로 알아듣지 못하고 할 일 없이 그 사람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는데 서로 소 닦보듯 하며 먹을 때 되면 먹고 잘 때 되면 자고 마차를 타고 막막한 광야도 가고 기차를 타고 화려상대한 시가도 지나가고 화륜선을 타고 망망한 바다로도 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어느 곳에서 기차를 내리매 땅에는 철로가 빈틈없이 놓이고 하늘에는 전선이 거미줄같이 얽혔으며 넓고 넓은 길에 마차, 자동차, 자전거는 여기서도 쓰르르 저기서도 뚫더라고 십여 층 벽돌집은 좌우에 쟁영하며 각색 공장의 연기 굴뚝은 밀집 들었으듯 총총하여 그 굉장한 풍물이 영창의 눈을 놀래니 그곳은 영국 서울 런던이요 스미트의 집이 곧 그곳이라 스미트는 영창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세계에 없는 보화를 얻어온 듯이 귀히 여기니 그 부인도 역시 자기 자식같이 사랑하며 날마다 말 가르치기로 일삼는데 영창의 제조에 한 번 들은 말과 한 번 본 글자를 다시 잊지 아니하고 몇 날 못 되어 가정에서 날마다 쓰는 말은 능히 옮김에 부인의 마음에 신통이 여기고 차차 지지 산술 이과 등의 소학교 가정을 가르치기에 재미를 붙이고 영창이도 스미터 내외에게 친부모같이 정답게 굴며 근심빛을 외면에 드러내지 아니하더라. 정이미는 영창이 종적을 모르고 근심이 가슴에 맺혀서 옷끈이 자연 늦어지는 터이건만 영창이는 부모가 그 지경 된 것이 지극히 불쌍하여 백해가 녹는 듯이 슬픈 마음에 정이미 생각은 도시 잊었더니 하루는 산수를 공부하는데 삼삼을 자승하는 문제를 놓으며 삼삼구 삼삼구 또 삼삼구 삼삼구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며 옳지 정이미가 남문역에서 작별할 때 편지나 자수 하라고 부탁하며 통호수를 읽거든 삼삼구를 생각하라더라 편지나 붙여서 소식이나 서로 알고 있으리라 하고 조산서 봉변하던 말과 스미트를 따라 런던 와서 공부하고 있는 말로 즉시 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보내고 다시 생각하고 편지 또 한 장을 써서 시종원으로 붙였더니 4~5개월이 지난 후에 그 편지 두 장이 한꺼번에 돌아왔는데 쪽지가 너덧장 붙고 영수인이 모아여 반환함이라 썼으니 우편이 발달된 지금 같으면 성 안에 있는 이 시종집을 어떻게 못 찾아 전하리오마는 그때는 우체배달이 유치한 전 한국통신원 시대라 최전부가 그 편지를 가지고 교동 43통 9호를 찾아가매 불이 타서 빈터뿐이요 시종원으로 찾아가매 이 시종이 갈려버린 고로 전하지 못하고 도로 보낸 것이라 편지를 두 곳으로 붙이고 답장 오기를 고대하던 영상이는 어찌된 사실을 몰라 마음에 더욱 불평이 지내는데 차차 지각이 날수록 남의 나라 문명 부강한 경황을 보고 내 나라의 얌에 조산한 이유를 생각하며 다른 근심은 다 어디로 가고 다만 학업에 힘쓸 뿐이라. 즉시 학교에 입학하여 열심으로 공부하니 그 과공이 일취월장하여 16살에 중학교 졸업하고 19살에 문과대학 졸업하니 그 학문이 훌륭한 청년 문학가가 되었는지라. 스미터 내외도 지극히 기뻐할 뿐 아니라 영국 문부성 관리들이 극구 찬송 아니하는 자가 없더니 문부성 학무국장이 스미터를 방문하고 자기 딸을 영창하게 통혼하는지라 영창이 생각에는 아무리 성임이와 서로 생사를 알지 못하나
내가 종임이 거취를 자세히 알기 전에는 다른 배필을 구하지 않으리라 하고 그제야 자기 사실과 종임의 관계를 낱낱이 스미트에게 이야기하고 항무국장의 의혼을 거절하였는데 그해 6월에 스미트가 대일본 횡빈조차 영사가 되어 일본으로 나오매 영창이도 스미트를 따라 횡빈 와서 있더니 어느 때는 동경으로 구경 갔다가 지루한 가을 장마에 구경도 못하고 적적한 여관에서 파초에 빼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소설을 저술하는데 고국 생각이 새로 간절한 중 정임의 소식을 하루바삐 알고자 하는 회포가 마음을 흔들어 아마 정임이는 그 사이 시집을 갔을걸 하고 생각하며 하늘가에 돌아가는 구름을 요연히 바라보더니 헤어져가는 구름 너머로 쑥 솟아오르는 한 조각 달이 수정 같은 광희를 두루 날리는지라 곧 상야 공원에 가서 산보하다가 불인지 연못가에서 마침 어떤 사람이 칼로 여학생 찌르는 것을 보고 잔인한 생각이 왈칵 나서 소리를 지르고 급히 쫓아가니 여학생의 목에 칼이 박혔는지라 그 칼을 얼른 빼어들고 생각하며 그놈은 벌써 달아났으니 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혐의 적고 그대로 가자 하니 이것이 사나이 일이 아니라 사기가 대단히 망단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한창 생각할 때 순찰하던 순사에게 잡혀가니 신문하는 마당에 무엇이라고 발명할 증거는 없으나 사실대로 말하니 그 말은 아무 효력이 없고 애매한 살인 미수범이 되어 즉시 재판소로 넘어가서 감옥소에 갇혀 있더라. 이때 정임이가 호출장을 가지고 재판소로 들어가니 검사가 그날 저녁에 당하던 사실을 자세히 조사하더니 어떤 죄인을 대면시키고 저 사람이 공원에서 칼로 찌르던 사람 아니냐 하고 묻는데 정임이는 그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병원에서 신문 보던 일을 생각하니 얼굴 전형도 흡사한 영창이 어렸을 때 모습이요. 농귀 코뿌리도 모두 영창이라. 은근히 반가운 마음이 염통 밑을 쑤시나 한편으로 그 사람이 정녕 영창인지 아닌지 의심도 없지 아니할 뿐 아니라 경솔하게 반색할 일도 못되고 또 관청에서 사산말도 할 수 없는 터이라 검사의 말대답할 겨를도 없이 그 죄인을 물끄러미 보다가 한참 만에 대답을 한다. 저희는 그 사람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저 사람에게 한마디 물어볼 말씀이 있어온데 잠깐 허가하심을 바랍니다. 무슨 말을? 이 사건에 대한 일은 아니오나 사사로이 물어볼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잠깐 물어보아. 정임이는 검사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그 죄인을 대하여 조선 말로 묻는다. 당신은 어찌된 사기로 여기에 오셨소? 다른 까닭 아니라 공원 구경 갔다가 어떤 놈이 젊은 부인을 모해코자 함을 보고 마음에 대단히 송연하여 급히 쫓아갔더니 그 놈은 달아나고 내가 발명할 수 없이 잡혀왔습니다. 그 부인이 아마 당신이신게요 그려. 그때는 매우 위험하더니 천만에 저만하시니 대단히 감숙합니다. 그러하시오니까 나는 그때 정신을 잃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려. 위태함을 무릅쓰고 이만 사람을 구하여 주시니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애매하게 여러 날 고생을 하여 계시니 가엾은 마음을 어찌다 하오리까. 그러나 조남은 누구신지요? 이 사람은 김영창 올시다. 여러 번 묻기는 너무 불안합니다마는 내게 은인이 되시는 터에 자세히 알아야겠습니다. 황송한 말씀으로 춘부장은 누구시오니까? 은인이라 하시면 천만의 말씀이 올시다. 우리 선친은 누구누구 올시다. 그러면 관직은 무슨 벼슬을 지내셨습니까? 비스승 지내시고 초산군수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면서 눈살을 찡그리는데 정임이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물을 것 없이 뇌수에 맺혀있는 그 영창이라
죽은 줄 알던 영창이를 뜻밖의 만나니 정신이 아득아득하며 기쁜 마음이 진하여 슬픈 생각이 생겨 아무 말 못하고 눈물이 비오듯 하는데 영창이는 감옥소에 갇혀서 발명하기를 근심하다가 여학생 대면시키는 것이 대단히 상쾌하여 이제는 발명되었다고 생각하더니 그 여학생은 일본말로 검사와 수작함에 무슨 말인지 몰라 궁금하던 차에 여학생이 조선말로 자세히 묻는 것이 하도 이상하여 그 얼굴을 살펴보니 남문역에서 한번 이별한 후로 10년을 못 보던 정임의 용모가 여전하나 역시 의아하여 다른 말은 할 수 없고 다만 묻는 말만 대답하니 마침내 낙노하는 것을 보매 의심이 더욱 나서 한번 물어본다. 여보시오, 자세히 물으시기는 웬일이며 또 낙노하시기는 어쩌한 곡절이오니까? 나를 생각지 못하시오. 나는 이시종의 딸 정임이요. 하며 흑흑 느끼니 철석같은 장보의 창자도 이 경우를 당하여서는 어찌할 수 없이 눈물을 보내 수건을 적시더라. 신문하던 검사는 어찌된 까닭을 모르고 정임을 불러 묻는지라. 정임이가 영창이와 같이 자라던 일로부터 부모가 혼인정하던 말과 소산 미녀 후에 서로 생사를 모르던 말과 동경와서 유학하는 원인과 오늘 의외로 만난 말을 낱낱이 이야기하니 검사가 그 말을 들음에 김영창은 백백 애매할 뿐 아니라 그 사실이 매우 신기한지라 검사도 정임의 절개를 무한히 칭찬하며 한 가지 내어보내고 강소년을 잡으려고 각 경찰서로 전화도 하고 조선 유학생도 일변 조사하니 각 신문에 불행위행이라 제목하고 정임의 사실이 수미를 게재하여 극히 찬양하였음에 동경 있는 조선 유학생이 그 사실을 모를 사람이 없더라. 정임이와 영창이가 재판소에서 나와 같이 여관으로 돌아와 마주 앉으니 몽몽한 꿈속에 보는 것도 같고 죽어 혼백이 만난 듯도 하여 그 마음을 이루 측량할 수 없는지라 서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그 사이 풍파 겪고 고생하던 이야기를 자격히 하다가 횡빈 영국 영사관으로 내려가 정임이는 스미트를 보고 영창이 구제함을 감사히 치하하고 영창이는 공교히 정임이 만난 말을 하며 본국으로 나가서 홀레 지낼 이야기를 하니 스미트도 대단히 신기하게 여기고 홀레 준비금 3,000원을 주는지라 정임이는 곧 장문 전부를 본가로 보내고 영창이와 한 가지 발송하여 서울 남문 정거장에 가까이 오니 한강은 용용하고 남산은 어이하여 의고한 고국 산천이 환영하는 뜻을 머금었더라. 정임이 동경으로 가던 그 이튿날 아침에 이 시종 집에서는 혼인잔치 차리느라고 온 집안이 물끓 듯하며 봉채 시루를 찐다 신랑 마중을 보낸다 법석을 하는데 신부는 방문을 척척 닫고 일고삼장하도록 일어나지 아니하며 이 시종 부인이 심히 이상히 여기고 예 정임아 오늘 같은 날 무슨 잠을 이리 늦게 자느냐 어서 일어나서 머리도 빗고 세수도 하여라 벌써 수모가 왔다 하며 방문을 열어보니 정임이는 간 곳 없고 웬 편지 한 장이 자리 위에 펴 있는데 불효의 딸 정임은 부모를 떠나 멀리 가는 길을 임하여 죽기를 무릅쓰고 두어 마디 황송한 말씀을 아버님 어머님께 올리나이다. 대저 사람이 세상에 처하여 윤강을 지키지 못하면 가히 사람이랄 것 없이 금수와 다르지 아니함은 정한 일이 아니오니까. 그러하운데 부모님께 오서 기왕 이 몸을 영창이에게 허원하였사오니 비록 성내는 아니하였을지라도 영창의 집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터이라 어찌 영창이 있고 없는 것을 헤아리오리까. 지금 사세로 말씀하오면 위에 늙은 부모가 계시고 아래에 사내아의 동생이 없음에
그 정형이 대단히 절박하오나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반은 아니오라. 지금 만일 부모의 두 번 명령하심을 복종하와 다른 곳으로 또 시집가오면 이는 부모로 하여금 그런 곳에 빠지게 하여 오륜의 첫째를 위반하며 이 몸으로서 절개를 잃어 삼강의 어뜸을 물랑케 하미오니 정임이가 비록 갖지 못한 계집 아이오나 어찌 조그만 사정을 의지하여 용강을 어기고 금수에 가까운 일을 차마 행하오리까. 그러하므로 죽사와도 내일 일은 감히 이행치 못하옵고 곧 만리붕정의 먼 길을 향하오니 부모의 슬하를 떠나 걱정을 시키는 일은 실로 불효막심하오나 백번 생각하고 마지못하여 행하옵나이다. 그러하오나 멸악매식한 천질로 해외에 놀아 문명공기를 마시고 좋은 학문을 배워 돌아오면 이 어찌 영화가 되지 아니하오리까. 멀지 아니하여 돌아오겠사오니 과도의 근심 멋이 없기를 천만 바라오며 급히 두어 자로 갖추지 못하오니 아버님 어머님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부인이 이 편지를 집어들고 깜짝 놀라며 자세히 보지도 않고 사랑에 있는 이 시종을 청하여 그 편지를 주며 덜덜 떠는 말로 이거 병개요 그려 요런 방정 맞은 연보아 왜 그리야 이게 무엇이야 엉? 하고 그 편지를 받아보는데 부인의 마음에는 그 딸이 죽어서 나간 듯이 서운섭섭하여 비죽비죽 울며 목맨 소리로 고년이 평일에 동경 유학을 원하더니 아마 일본을 갔나 보. 고년이 자식이 아니라 애물이야. 고 어린 년 어디 가서 고생인들 오죽할라고. 고년이 요런 생각을 둔 줄 알았다면 아예 년으로 늙어 죽더라도 그만두었지. 그러나 저러나 아무 데를 가더라도 죽지나 말았으면 하며 무당 넋두리 하듯 하는데 이 시종이 그 편지를 다 보더니 여보 요란스럽소 떠들지나 마오 하고 전보지를 내어 정임이 압류하여 달라고 부산경찰서로 보내는 전보를 써가지고 전보 붙일 돈을 꺼내려고 철괴를 열어보니 귀떨어진 엽전 한 푼 아니 남기고 죄다 딱딱 긁어내었는지라 할 일 없어 재은행 소절수에 도장을 찍어 지갑에 넣더니 여보 마누라 나는 전보 붙이고 바로 부산까지 다녀올 터이니 집안일은 마누라가 휘갑을 잘 하오. 하고 나갔는데 부인은 정신없이 허둥지둥할 사이에 잔치 손님이 꾸역꾸역 모여들고 마침 중매아비 정임의 외삼촌이 오는지라 부인이 그 동생을 붙들고 정임이 이야기를 한창 하는 판에 새 신랑이 사모관대하고 안부를 말머리에 앞세우고 우적우적 달려더니 부인 남매는 신부가 밤사이에 도망하였다는 말을 어찌하며 또 갑자기 죽었다고 핑계도 할 수 없는 터이라 어찌할 줄 모르고 장황망조하다가 동에 닿지도 않는 말로 신부가 지나간 밤에 급히 병이 나서 병원에 가있다고 우선 말하니 그 눈치야 누가 모르리요. 안손 바깥손 내하인 남하인 할 것 없이 모두 이 구석에도 몰려서서 수근수근 저 구석에도 몰려서서 수근수근 하되 신부 없는 혼인을 어찌 지낼 수 있으리요. 닥쳤던 개는 지붕이나 쳐다보지만 장가 들려왔던 신랑은 신부를 잃고 뒤통수 치고 돌아서고 정임의 외삼촌은 즉시 신랑의 부친 박과장을 가서 보고 정임의 써놓고 간 편지를 내어보이며 사실의 수미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무수히 사과하였으나 그 창피한 모양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이 시종은 그 길로 즉시 부산을 내려가서 연락선 타는 선창목을 지키나 그때 색주가 서방에게 잡혀가 갇혀있는 정임이를 어찌 그림사나 구경할 수 있으리요. 할 일 없이 그 이튿날 도로 올라오는 길에 경찰서에 가서 간절히 다시 부탁하고 왔으나 정임이는 일본 옷 입고 일본 사람 틈에 끼어 갔음에 경찰서에서도 알지 못하고 놓쳐보낸 것이더라. 이 시종 내외는
생사의 치락을 그 외딸 정임에게만 붙이고 늙어가는 터이라. 응석도 재미로 받고 독살도 귀엽게 보며 근심이 있다가도 정임이 얼굴만 보면 없어지고 화증이 나다가도 정임이 말만 들으면 풀어지며 어디를 갔다 오다가도 대문간에서 정임이부터 찾으며 돌아오는 터이더니 정임이가 흔적 없이 한번 간 후로 정임의 거동은 눈에 암암하고 정임이 목소리는 귀에 쟁쟁하여 정임이 생각에 고난 잠이 번쩍번쩍 깨어 미칠 것 같이 지내는데 어느 날 아침에는 하인이 어떤 편지 한 장을 가지고 들어오며 이 편지가 대개 오는 편지 오니까 우체 사령이 두고 갔습니다. 하는데 피봉 전면에는 경성북부 자동 0802 시종 각하라고 쓰고 후면에는 동경시 하곡구 기판정 11번지 상여관 이정임이라 하였는지라 이 시종이 받아보매 눈이 번쩍 뛰어 마누라 마누라 정임이 편지가 왔소그려 아이고 고년이 어디 가서 있단 말씀이요 하며 반가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비죽비죽 우는데 이 시종이 그 편지를 떼어보니 미가한 여식이 오개한 마음으로 불효됨을 생각지 못하옵고 호련히 한번 집 떠난 후에 성사를 오래 골아오니 지극히 황송하옵고 또한 문우할 길이 없사와 미누란 마음이 측량할 길 없사오며 그 사이 추풍은 불어 다하고 쌓인 눈이 심히 춥사온데 기체우 일양 만안하옵시고 어머님께 없어도 안녕하시오니까 복모 구구 분리 없지 못하오며 여식은 그때 곧 동경으로 와서 공부하고 잘 있사오나 아버님 어머님 배웁고 싶은 마음과 부모께 없어 이 불효의 자식을 과히 근심하실 생각에 잠이 달지 아니하며 먹어도 알지 못하고 항상 민망히 지내옵나이다. 그러하오나 집에 있을 때 지어주는 옷이나 입고 다 해놓은 밥이나 먹으며 사나이가 눈에 띄면 큰 변으로 알아 대문 밖을 구경치 못하옵다가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문명국의 성황을 관찰하오매 시가의 화려함은 좁은 안목에 모두 상관이 없고 풍속의 우미함은 어두운 지식에 배울 것이 많사와 날마다 풍속 시찰하기에 착심하고 있사오니 본국 여자는 모두 집안에 집복하여 능히 사람 된 직책을 이행치 못하고 그 영향이 국가에까지 미치게 함이 마음에 극히 한심하옵기 속히 학교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많이 공부하여 가지고 귀국하와 일반 여자계를 계량코자 하옵나이다. 이 자식은 자식으로 생각지 마옵시고 너무 걱정 마시기를 천만 바라오며 내내 기운 안녕하옵시기 엎드려 비옵고 더할 말씀 없사와 이만 아뢰옵나이다. 몇 년 몇 월 며칠 여식 정임 상석 그 편지를 내외분이 돌려가며 보다가 아이고 고년이야 어린 년이 동경을 어찌 갔나 고년 조그마한 년이 맹랑도 하지 영감은 그때 부산에서 무엇을 보고 오셨소 경관도 변변치 못하지 그러고 저러고 아무데든지 잘 가 있다는 소식을 알았으니 시원하오마는 우리가 늙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처지에 그 딸 자식 하나를 오래 그리고는 못 살겠소. 기다랗게 할 것 없이 영감이 가서 데리고 오시오. 시집만 보내지 아니하면 고만이지요. 제가 마다하고 아니 가는 시집을 부모인들 어찌 하겠소. 그렇지만은 사기가 이렇게 된 이상에 그것을 다려오면 어떻게 한단 말이오. 점점 모양만 더 창피하니 나중에 어찌하든지 아직은 저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왁자의 소문 내지 마시오. 부인은 단지 그 딸을 간 것도 모르고 그리던 끝에 보고 싶은 생각이 더욱 바빠서 한 말인데 그 남편의 대답이 이렇게 나가매 조급한 마음을 참고 있으나 원래 부인의 성정이라 딸 보고 싶은 생각 만나면 그만 데려오라고 은근히 그 남편을 조르는 터이지만 이 시종은 그렇지 아니한 이유를 그
그 부인에게 간곡히 설명하고 다달이 학자금 50원씩 보내주며 언제든지 제 마음 내키는 대로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두 내외가 비둘기같이 의지하여 한 해 두 해 지내는데 늙어갈수록 정임의 생각이 간절하여 몸이 좀 아프기만 하면 마음이 더욱 처연한 터이라 하루는 부인이 몸이 고나여 안숙에 어지하였는데 호련히 마음이 좋지 못하여 몸이 이렇게 은근히 아프니 아마 정임이를 다시 못 보고 황천에 가려나 보다 하며 생각하고 누웠더니 서창으로 솔솔 불어오는 맑은 바람에 낮잠이 홍곤이 오는데 전에 살던 교동집에서 옥동 박신랑과 정임이 혼인을 지낸다고 수선하는 중에 난데없는 영창이가 칼을 들고 벼랑간 달려들며 내 계집을 또 시집 보내는 놈이 누구냐고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고 이시종을 칼로 찍으니 이시종이 마루에 넘어져서 발을 버둥버둥하며 하는 소리에 잠을 번쩍 깨니 대문 밖에서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리며 전보 들여가오 전보 들여가오 하는 소리가 귀에 그렇게 들리는지라 그때 하인은 다 어디로 갔든지 부인이 급히 나가 전보를 받아보니 정임에게서 온 전보이라 꿈 생각하고 정임이 전보를 받음에 가슴이 선뜩하여 급히 떼어보니 전보지는 대여섯 장 겹치고 전문은 모두 꾸불꾸불한 일본 국문이라 볼 줄은 알지 못하고 갑갑하고 궁금하여 이게 무슨 말인고 요사이 꿈자리가 어지럽더니 근심스러운 일이 또 생겼나 보다. 제가 나올 때도 되었지만 나온다는 말 같으면 이렇게 길지 아니할 터인데 아마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이겠지 하며 중얼중얼 하는 때 이시종이 들어오는지라 부인이 전보를 내놓으며 꿈 이야기를 하는데 이시종도 역시 소경단청이라 서로 답답한 말만 하다가 일본어학 하는 사람에게 번역하다가 보니 다른 말이 아니오 상야공원에서 봉변하던 말과 어외외 영창이 만난 말과 영창이와 방금 발정하여 어느 날 몇 시에 서울 도착한다는 말이라. 일변 놀랍기도 하고 일변 반갑기도 하여 이시종은 감투를 둘러쓰고 돌아다니며 작은 사랑을 수리하랴 걷는 방에 도배를 해라 분주히 날치고 부인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마루로 나섰다 정신없이 수선하며 내외가 밥 먹을 줄도 모르고 잠잘 줄도 모르고 식사 나오는 듯이 야단을 치더니 정임이 입성한다는 날이 되매 남대문역으로 정임이 마중을 나가는데 정임이 타고 오는 기차가 도착하니 그때 정거장 한 모퉁이에는 서로 붙들고 눈물 흘리는 빛이더라. 정임이는 좋은 학문도 많이 배우고 가슴에 못이 되던 영창이를 만나서 5태 만에 집에 돌아와 그 부모를 배우니 이같이 기쁜 일은 다시 없이 여기고 왕사는 다 잊어버린 터이지만 이 시종이 좋은 마음이야 오죽할 것이나 정임이를 박과장 집으로 시집 보내려고 하던 생각을 하며 정임이 볼 낯도 없을 뿐더러 더구나 영창이 보기가 면난하여 좋은 마음은 속에 품어두고 정임이나 영창이를 대할 적마다 부끄러운 기색이 표면에 나타나더니 그 일은 이왕 지나간 일이라 그런 생각은 다 접어놓고 일변 태기를 하고 일변 잔치를 차리며 일변은 친척 고우에게 청첩을 보내서 신혼 예식을 거행하는데 예식을 습관으로 할 것 같으면 전환도 하고 초례도 하겠지만 이시종도 신식을 모방하여 신혼식을 거행한다. 신랑은 문간 대례복에 신부는 부인 예복을 입고 청결한 예식장에 단정히 마주선 후에 신부의 부친 이시종 매개로 악수례를 행하니 그 많이 모인 잔치 손님들은 그런 혼인을 처음 보는 터이라 혹 입을 막고 웃는 사람도 있고 혹 돌아서서 흉보는 사람도 있으며 그 중에서도 습관을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수히 찬성하는데 한편 부인석에서
나이 한 40된 부인이 나서더니 이 사람이 아무 지식은 없사오나 오늘 혼례에 대하여 할줄 모르는 말 서너 마디 할 터여오니 여러분은 용서하십시오 하고 연설을 시작한다. 대저 신혼 예식이라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비로소 부부가 된다고 처음으로 맹약하는 예식이 아니오니까 그런 고로 그 예식이 대단히 소중한 예식이 올지다. 어째 소중하냐 하면 한번 이 예식을 지낸 후에는 백년의 고락을 같이 하며 만대의 혈속을 전할 뿐 아니오. 남편 되는 사람은 또 장가들지 못하고 더군다나 아내 되는 사람은 다른 남자를 공경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없는 법이니 이렇게 소중한 혼례식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러하나 그 내용상으로 말하자면 이같이 중대하지만 그 표면적으로 말하면 한 형식에 지나지 못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그러하냐 하면 이 예식을 지내고라도 남편이 아내를 버린다든지 아내가 행실이 부정할 것 같으면 소위 예식이라 하는 것은 한 희롱되고 말 것이요. 만일 예식은 아니 지내고라도 부부가 되어 혼례식 지낸 사람보다 어리를 잘 지키면 오히려 예식 지내고 시종이 열지 못하다 보니 낫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하니 그 어리라 하는 것은 이왕 말씀한 바와 같이 남편은 또 장가들지 못하고 아내는 다른 남자를 공경치 못하는 것이 옳시다. 그러나 그 중에 아내 되는 사람이 책임이 더욱 중하니 서양 풍속 같으면 남녀가 동등 권리를 보유하여 남편이나 아내나 일반이지만 원래 동양 습관에는 남편은 어떠한 외입을 하든지 유처, 취처, 몇번 장가를 들든지 아무 관계가 없으나 여자가 만일 한번 실절하면 세상에 다시 용납지 못할 사람이 되니 남녀가 동등되지 못하고 남편의 자유를 무크함은 실로 불미한 풍속이지만 그는 여자가 권리를 스스로 잃은 것이라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아내가 절개를 지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여자의 직분이 아니오니까. 그렇지만 음분난행은 많이 여자에게서 먼저 생기는 고로 옛적 성인도 열녀는 불경이부라 하여 여자를 더욱 경계하셨으니 남의 아내 된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더 중합니까? 그러하나 그 어리와 직책을 잘 지키기 장이 어려운 고로 열녀가 나면 그 영명을 천고에 칭송하는 바가 아니오니까. 그러한데 오늘 신혼식 지낸 신부 이정희미는 가히 열녀의 반열에 참내하겠담 합니다. 그 이유를 말하고자 하면 정희미 강보에 있을 때그 부모가 김영창 씨와 혼인을 정하여 서로 내외될 사람으로 인정하고 같이 자라났으니 그 관계로 말하든지 그 정리로 말하든지 그 형식에 지나가지 못하는 혼례식 아니 지냈다고 어찌 부부의 어리가 없다 하리까. 그러나 중도에 영창 씨의 종적을 알지 못하니 만일 열녀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시집 갔으련만 그 어리를 지키고 결코 김영창 씨를 저버리지 아니하여 천곤 백난을 지내고 기어코 김영창 씨를 다시 만나 오늘 예식을 거행하니 그 숙덕이 가히 열려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여 보시오. 내빈이 모두 박수한다. 또 신혼 예식 절차로 말씀하면 상고 시대에 나무 열매 먹고 풀로 옷지어 입을 때야 어찌 혼인이니 예식이니 하는 여부가 어디 있으리까? 생생지리는 자연한 이치인 고로 금수와 같이 남녀가 난잡히 상교하며 저간에 무한한 경쟁이 있더니 사람의 지혜가 조금 발달되어 비로소 금은 맑아죽으로 패배하고 일부 일부가 직배함으로써 차차 혼례라 하는 것이 발명되었는데 그 예식은 고금이에 다르고 나라마다 다를 뿐 아니라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한 형식에 지나가지 못하는 것이 옳시다. 그러하니 그 형식에 지나가지 못하는 예식의 절차는 아무쪼록 간단하고 편리한 것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겠습니까?
밥그릇 한 대 조선 풍 속에는 혼인을 지내려면 그날 신랑은 호강하지만 신부는 큰 고생하는 날이 올시다. 얼굴에는 회박을 씌워서 연지곤지를 찍고 눈은 외밀로 철극 붙여 소경을 만들어 앉히고 엉덩이가 저려도 종일 꼼짝 못하게 하니 혼인하는 날같이 좋은 날 그게 무슨 못할 일이오니까. 여기 계신 여러 부인도 아마 그런 경우 한 번씩은 다 당해보셨겠습니다만 그렇게 괴악한 습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중에 혹 저것도 예식이라고 하나 하는 분도 계실 듯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좋지 못한 구습을 먼저 개혁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떠한 일이든지 도저히 계량하여 볼 날이 없습니다. 오늘 지낸 예식이 가히 조선의 모범이 될 만하오니 여러분도 자녀 간 혼인을 지내시려거든 오늘 예식을 모방하십시오. 나는 정임의 외삼촌 숙모가 되는 사람이나 조금도 사정둔 말씀이 아니오니 여러분은 깊이 헤아리시기를 바라오며 변변치 못한 말씀을 오래 하오면 들으시기에 너무 지리하고 괴로우실 듯 하와 그만두겠습니다. 연설을 마침에 남녀간 손님이 모두 박수갈채하고 헤어져 가는데 그날 밤 동방화촉에 원앙 금침을 정답게 펴놓으니 만실 춘풍에 화기가 융융하고 이 시종은 희색이 만면하여 사랑해서 친구와 술 먹으며 그 딸의 사실 일장을 이야기하더라. 상야 공원에서 정의미를 칼로 찌르던 강소년은 대구 부자의 아들인데 14살에 그 부친이 죽음에 15살부터 외입에 반하여 경양으로 다니며 양첩도 장가들고 기생도 떼어 팔순녀를 꾸려 여기저기 큰 집을 다 각각 배치하고 화려한 문방구는 자파상을 벌이며 각종의 음악계와 연극장을 설립하여 놓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무궁한 행락을 하다가 못하여 그것도 오히려 부족히 여기고 주사 청누는 그러는 날이 없으며 산사강성에 아니 노는 곳이 없이 그 방탕함이 끝이 없음에 저 남은 10여만원 재산이 몇 해 안이 가서 다 없어지고 종조리판에는 토지 가옥까지 몰수되는 강제 집행을 당하니 그 많던 계집들도 물 흐르고 구름 가득 하나 둘씩 뿔뿔이 다 달아나고 제 한몸 하나만 호련히 남았더라. 대저 음탕 무도하던 놈이 이 지경이 되면 괴가 천선할 줄은 모르고 도적질할 생각이 생기는 것은 하등 인류의 자연한 이치라. 그놈도 제 신세 결단나고 제 집 망한 것은 조금도 후회 없고 단지 흔히 쓰던 돈 못 쓰고 잘하던 외이 못하는 것이 지극히 민망하여 곧 육촌의 전담 문건을 위조하여 만원에 팔아가지고 또 한참 흥청거리다가 그 일이 발각되어 육촌이 정장하였으므로 관가에서 사보려고 함에 즉시 동경으로 달아나 삼본이라 하는 노파의 집에 주인을 잡고 있는데 아무 소관사 없이 오래 두려워하는 것을 모두 이상하게 여길 뿐이요 경찰에서 조사에 대답하기가 곤란하여 유학생인 체하고 어느 학교에 입학하였다. 조금만 생각이 있는 놈 같으면 별 풍상 다 겪고 내 재물 그만치 없앴으니 동경같이 좋은 곳에 와서 남의 경황을 구경하였으면 제 마음도 좀 회개할 듯 하건만 개꼬리를 땅에 3년 묻어두어도 황모가 되지 아니한다고 학교에 입학은 하였으나 공부에는 정신없고 기론 같은 하류장에나 종사하며 얼굴 반반한 여학생이나 쫓아다니는 터인데 정임이 학교에 가는 길이 강소년 학교에 오는 길이라. 정임이는 몰랐으나 강소년은 정임이를 학교에 갈적 만나고 얼추게 만남에 음흉한 욕심이 가슴에 탱중하여 정임이 다니는 학교에까지 따라가 보기도 하고 정임이 있는 여관 앞까지 쫓아와 보기도 하였으나 정임이가 대문 안으로 쏙 들어가기만 하면 한겹 대문 안이 태평양을 격한 것 같이 적막하고
다시 소식 없어 마음에 점점 감질만 나게 되매 항상 그 여학생을 어찌하면 한번 만나볼꼬 생각하더니 어떻게 알아보았던지 그 여학생이 조선 사람인 줄도 알고 이름이 이정임인 줄도 알았으나 어떻게 놀려낼 수단이 없어 주인의 딸 3번 영자를 시켜 여학생 일요 강습회를 조직하고 이정임이를 유인하여 회장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재무 촉탁이 되어 정임이와 관계나 가까이 되고 면분이나 두터워지거든 어떻게 꼬여볼까 한 일인데 사맥은 여의 되었으나 정임이 정숙한 태도에 앞기가 되어 말도 못 붙여보고 또 3번 노파를 소개하여 정당히 통원도 하여 보다가 그 역시 실패함에 이럴 것 없이 분이 여기던 차에 공교히 호젓한 불인지 가에서 만나 달빛에 비추이는 자색을 다시 봄에 불같은 욕심이 바짝 나서 어찌 되었든지 한번 쏘아보리라 하다가 종래 그렇게 행패하고 그 길로 도망하여 조선으로 나왔으나 죄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님에 집으로는 가지 못하고 바로 서울 와서 변성명하고 돌아다니더니 하루는 북창동 내거리에서 동경 있을 때 짝배가 되어 계집의 집에 같이 다니던 유학생 친구를 만나니 그야말로 유유상종이라고 그 친구도 역시 강소년과 한바리에 실을 사람이라 장비는 만나면 싸움이라더니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면 아무것도 할 일 없고 요리가 아니면 계집의 집으로 가는 일밖에 없는 터이라 이때에 또 만나서 예,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술이나 한 잔씩 먹자. 무슨 맛에 술만 먹는단 말이냐. 술을 먹으려거든 은군자 집으로 가자. 하며 두서너 마디 수작이 되더니 으쓱하고 조용한 곳으로 찾아가느라 가는 것이 작골 이시종집 옆에 있는 진주집이라 하는 밀매음료집에 가서 술을 먹는데 그 친구는 동경서 불행위행이란 신문 잡부도 보고 경찰서에서 유학생 조사하는 통에 강소년이 그런 짓 하고 도망한 줄 알고 조선을 나왔으나 강소년을 만남에 나머 단처를 아는 채 할 필요가 없어 그 일 아는 생색도 아니하고 계집 데리고 술 먹으며 정답고 재미있게 밤이 깊도록 노는 터이더니 원래 탕자 잡녀의 경박한 행동은 정다운 친구 술 먹으러 가재 해놓고 수 틀리면 때리고 욕하기는 항용 있는 일이라 두 사람이 술이 잔뜩 취하여 횡설수설 조정을 하던 끝에 주인 계집 가닥으로 시비가 되어 옥신각신 다투다가 술상도 치고 세간도 부수더니 점점 쇠어 큰 싸움이 되며 뺨도 때리고 옷도 찢으며 일장 풍파가 일어나서 내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재판을 가자 호소를 가자 하며 멱살을 서로잡고 이시종 대문 앞에서 싸우는 소리가 이놈 내가 명색이 무엇이냐 내까지 놈이 네 앞에서 요따이 버르장머리를 하여 내가 요놈 동경에서 여학생 정희미를 죽이고 도망해 나온 강간놈이지 너 같은 놈은 내가 경무청에 고발만 하면 내 죄는 경하여야 종신징역이다 요놈 죽일 놈 같으니 하며 닭 싸우듯 하는 소리가 병력같이 이시종집 사랑에까지 들리더라. 이때는 곧 정임이 신혼식 지내던 날 저녁이라 이시종이 사랑에서 친구와 술 먹으며 정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야 공원에서 강소년이 행패하던 말을 막 하는 판에 모든 사람이 매우 통분히 여기는 때 벼랑간 문 밖에서 왁자하는 소리가 나는지라 여러 사람이 모두 귀를 기울이고 듣더니 그 좌석에 북부경찰서 총순 다니는 사람이 앉았다가 그 싸움 소리를 듣고 즉시 쫓아나가 그 소년을 잡으니 갈 데 없는 강소년이라 온 집안이 들썩들썩하며 아이그 고놈 용하게도 잡혔다. 고놈 쌍판때기가 어떻게 생겼나 좀 구경하자.
요놈이 살인미수범이니까 몇해 징역이나 될꼬? 하며 어른아이가 모두 재미있어 하다가 그 소년은 곧 북부경찰서로 잡혀가니 온 집안이 고요하고 송년나무 그림자 밑에 학의 잠이 깊었는데 정임이 신방에서 낭낭 오거가 재미있게 나더라. 조선 습관으로 말하면 혼인 갓한 신랑 신부는 서로 말도 잘 아니하고 마주앉지도 못하여 가장 스스러운 체 하는 법이요. 더구나 신부는 혼인한 지 3일만 되면 부엌에 내려가 밥이나 짓고 반찬이나 만들기를 시작하여 바깥은 구경도 못하는 터이라. 내외가 한 가지 출입하는 일이 어디 있으리오마는 영창이 내외는 혼인 지내던 제3일에 만주 봉천으로 신혼여행을 떠난다. 내외가 나란히 서서 정답게 이야기하며 정거장으로 나가는 모양이 영창이는 프로코트에 고무를 쓰고 한 손으로 정임이 분홍 양복 땅에 끌리는 치맛자락을 지켜 들었으며 정임이는 옥색 우산을 어깨 위에 높이 들어 영창이와 반씩 얼려받았는데 그 요조한 태도는 가을 물결 맑은 호수에 원앙이 쌍으로 나는 것도 같으며 아침볕 성기 노래 조한 화가 일시에 웃는 듯도 하더라. 신혼여행은 서양 풍 속에 새로 혼인한 신랑 신부가 서로 심지도 훑어보고 학식도 시험하며 처음으로 정분도 드리고자 하여 외국이나 혹 명성지로 여행하는 것인데 만일 서로 직위가 상합지 못하면 그 길에 이혼도 하는 일이 있지만 영창이 내외야 무슨 심지를 더 훑어보고 어떤 정분을 또 드리며 어찌 이혼 여부가 있으리오마는 유람도 할겸 운동도 할겸 서양 풍속을 모방하여 떠나는 여행이라. 남대문 정거장에서 의주 북행 차 타고 가며 곳곳이 구경하는데 개성에 내려 황량한 마늘대와 처참한 선죽교의 고려 고적을 구경하고 평양 가서 영광정에 오르니 그 한유한 안개는 대동강 비단 같은 물결에 백구는 쌍으로 날고 한가한 돛대는 멀리 돌아가는 경계가 가히 시인 소개기 술 한잔 먹을 만한 곳이라. 행장에 포도주를 내어 서로 권하여 전일 평양 감사 시대에 백성의 피 빨아가지고 이곳에서 기생 데리고 풍류하며 극호 강들 하던 곳을 단식하다가 곧 보병류 모란봉 영명사 기린굴 등을 낱낱이 구경하고 그 길로 안주 백상루 용천 청유당 다 지나서 의주 통군성에 올라 난간에 의지하여 압록강상의 풍범사도와 연운죽주를 바라보더니 영창이 얼굴에 초창한 빛을 띠고 손을 들어 사장을 가리키며 저곳이 내가 스미터 박사 만났던 곳이요. 저곳을 다시 보니 감구지회를 이기지 못하겠소. 이 완악한 목숨은 살아 이곳에 다시 찾아왔으나 우리 부모는 저 강물에 장사 지내고 다시 뵙지 못하겠으니 천추에 있지 못할 한을 향하여 호소할 데가 없소거려. 하고 바람을 임하여 한숨을 길게 쉬며 흐르는 눈물을 금치 못하니 정이미도 그말 듣고 그 모양 봄에 자연 비감한 생각이 나서 역시 눈물을 씻으며 그 감창한 말씀이야 어찌다 하오리까. 오늘날 부모가 살아계시면 우리를 어찌 귀해하시겠소. 그 부모가 우리를 그렇게 귀히 길러 재미를 못 보시고 중도에 불행히 돌아가셨으니 지하에 가서 차마 눈을 감지 못하실 터이요. 우리도 그 부모를 봉양코자 하나 어찌할 수 없으니 그야말로 자욕효의 진부제여 그려. 그러나 과도히 슬퍼마시고 아무쪼록 귀중한 몸을 보존하시오. 이렇게 서로 탄식도 하며 위로도 하다가 즉시 압록강을 건너 구련성을 구경하고 괴간역에 내려 멀리 개간산과 송수산을 지점하며 이곳은 일로 전역 당시에 일본군이 대승리하던 곳이여 그려. 내가 이곳을 지나가 본지몇 해가 못 됐는데
벌써 황량한 고전장이 되었네. 아, 가련도 하지. 저 청산에 헤어진 용맹한 장사와 충성된 병사의 백골은 모두 도장 속 젊은 부녀의 꿈속 사람들에게 쏘그려. 그렇지만 동양 행복의 기초는 이곳 승첩에 완전히 굳고 저렇게 철도를 부설하며 시가를 개척하여 점점 변화지가 되어가니 이것은 우리 황색인종도 차차 진보되는 조짐이지요. 이렇게 수작하며 가을빛을 따라 늦은 경을 사랑하며 천천히 행보하여 언덕도 넘고 다리도 건너며 단풍가지를 꺾어 모자에 꽂기도 하고 잔잔한 청개수를 움켜 손도 씻더니 언간의 저 문에는 서산을 넘고 저녁 연기는 먼 수풀에 얽혔는지라. 해가 저물었으니 고만 정거장 근처로 돌아갑시다. 오늘 밤은 이곳에서 자고 내일 일찍 떠나가며 또 구경하지. 내일은 어디 구경할 거예요? 요양백탑과 화표수는 어디쯤 있으며 여기서 심양봉천부는 몇리나 남았어? 아마 봉황성은 가깝지 않겠어? 그러나 계문연수가 구경할 만하다던데 그 구경도 할겸이 길에 북경까지 갈까? 하며 막 돌아서서 정거장을 향하고 오는데 한편 산모퉁이에서 난데없는 청인 한 떼가 혹 말도 타고 혹 노새도 타고 우 달려들며 두말 없이 영창이를 잔뜩 결박하여 나무 수풀에 제쳐 메어 놓고 일변 수대도 빼앗고 시계도 떼고 안경도 벗겨 모두 주섬주섬 하여 가지고 종이미를 번쩍 들어 맑게 짙게 앉혀 놓고 꼼짝도 못하게 총총 동여매더니 채찍을 쳐서 급히 몰아가는지라. 정희미는 여러 번 놀라본 터에 또 꿈결같이 이 변을 당하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간이 콩잎만 해지며 자기 잡혀가는 것은 고사하고 그 남편이 어찌 되는지 몰라 눈이 캄캄하고 정신이 아득아득하여 그 마음을 지양할 수 없으나 그 형세가 불가항적이라 속절없이 잡혀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한없이 가다가 한 곳에 다다라 궁궐같이 큰집 속으로 들어가더니 정의미를 대청에 올려 앉히고 그 여러 놈이 좌우로 늘어서서 똥본 오리처럼 무엇이라고 찌그리매 그 상좌에 기골이 장대하고 용모가 준수한 청인이 흰 수염을 쓰다듬고 앉아서 기쁜 빛이 얼굴에 가득하여 빙글빙글 웃으며 정의미를 향하고 무슨 말을 묻는 것 같으나 정의미는 말도 알아듣지 못할 뿐더러 그때는 놀란 마음 무서운 생각 다 없어지고 단지 악만 바짝 나는 판이라. 나 도무지 개 같은 오랑캐 소리 몰라 하고 쇠끓는 소리를 지르니 그 청인의 옆에 앉았던 한 노인이 반가운 안색으로 여보, 그대가 조선 사람이요 그려. 조선말 소리를 들으니 반갑기는 하구만, 어? 집이 어딘데 어찌 되어 저 지경을 당하였단 말이오. 하는 말이 조선말을 듣고 대단히 반갑게 여기는 모양이니 정의미도 역시 위험한 경우를 당한 중에 본국 사람을 만나니 마음에 적이 위로되어. 집은 서울인데 만주로 구경 왔다가 불의의 이 변을 만났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그 노인을 자세히 보니 의복은 청인의 복색을 입었었되 그 얼굴이든지 목소리가 이로도 틀리지 않고 흡사한 자기 시아버니 김성지 같으나 김성지는 태평양으로 떠나갔는지 인도양으로 떠나갔는지 모르는 터에 이곳에 있을 리는 만무한데 암만 다시 보아도 정녕 김승지요 어려서 볼 때와 조금 다른 것은 살짝이 허옇게 세었을 뿐 아니라 심히 어아한 중에 약은 생각이 나서 내가 저 노인의 거동을 좀 보고 만일 우리 시아버지는 아닐지라도 보기에 그 노인이 아마 주인과 정다운 듯하니 이 곤란한 중에 언턱거리나 좀 하여 보리라 하고 혼잣말로 아이 그 세상에 같은 얼굴도 있지
그 노인이 영락없이 우리 시아버님 같애 하며 벼랑간 쫙쫙 우니 그 노인이 종임이 오는 것을 한참 바라보고 무슨 생각을 하다가 여보시오, 그게 웬 말이오? 내가 누구와 같단 말이오? 그대는 누구의 따님이 되며 그대의 시아버님은 누구신지요? 나는 이시종 누구누구의 딸이오. 우리 시아버님은 김승지 누구누구신데 시아버님께서 10여 년 전에 초산군수로 참혹히 돌아가신 후에 다시 뵙지 못하더니 지금 노인의 용모를 배우니 이렇게 죽을 경우를 당한 중에도 감창한 생각이 나서 거리합니다. 그 노인이 그 말 듣더니 깜짝 놀라며 어? 그리야? 그러면 내가 정임이지? 하고 묻는데 정임이가 그 말을 들으니 죽은 줄 알던 시아버지를 의외에 찾았는지라 반가운 마음에 정신이 번쩍 나서 이게 웬일이오니까 신명이 도와 아버님을 뜻밖에 만나 배우니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하고 일어나 절하며 생각하니 그제야 정작 소름이 나서 느껴가며 우는데 김성진은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내가 이곳을 오다니. 그러나 영상이 소식을 너는 알겠구나. 대관절 영상이가 조산 봉변할 때 죽지나 아니하였더냐. 장황한 말씀은 미처 할 수 없었고 영창이도 이 길에 같이 오다가 이변을 당하여 그곳에 결박하여 놓는 것을 보고 잡혀왔는데 그간 어찌 되었는지 궁금하기 이를 길 없습니다. 김승지가 그 말을 듣더니 벌떡 일어나서 아내를 향하고 마누라, 마누라, 정임이가 왔소 그려. 영창이도 같이 오다가 중로에서 봉변을 했다는 걸. 하는 말에 김성지 부인이 신을 거꾸로 끌고 흐둥지둥 나오며 그게 웬 말이요? 그게 웬 말이요? 정임이가 오다니 영창이는 어떻게 되었어? 하고 달려들어 정임이 손목을 잡고 뼈가 녹는 듯이 울며 목맨 소리가 잘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로 너는 어찌 된 일로 이곳에 왔으며 영창이는 어디쯤서 욕을 본단 말이냐? 하고 느끼며 묻는 모양은 누가 보든지 눈물 아니 날 사람이 없겠더라. 그 상좌에 앉았던 정인은 정임이 화용월태를 보고 기쁜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모양이더니 김성진 내외가 서로 붙들고 울매 그 거동이 보기에 이상하고 궁금하든지 김성진을 청하여 무슨 말을 묻는데 김성진은 그 말 대답은 아니하고 정임이를 불러 하는 말이 저 주공에게 인사하여라. 내가 저 주공의 구원으로 살아나서 저간의 은혜를 많이 받은 터이다. 하며 인사를 시키는지라 정임이는 일어나서 머리를 굽혀 인사하고 김승진은 그제야 말 대답을 하더니 그 대답이 그침에 정인은 무릎을 치며 정임을 향하여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동변은 김승지가 한다. 당신이 저 김공의 며느님이 되신다지요. 나는 왕자인이라 하는 사람인데 당신의 시아버님과는 형제같이 지내는 터이요. 그러나 아마 대단히 놀랐지요. 아무 염려 말고 부디 안심하시오. 잠시 놀란 것이야 어떠하리까. 오래 그리던 부모를 만나 뵈니 좀 다행한 일이 되었소. 가깝게 오서 돌아가실 부모를 구호하시와 그처럼 친절히 지내신다 하오니 각하의 은혜는 실로 백골난망이오며 이 사람은 부모를 오래 그릴 뿐 아니라 부모가 각하의 덕택으로 생존해 계신 줄은 모르고 만극한 마음을 죽어 잊지 못하게 삽더니 오늘 의외에 만나 배움에 이제는 아무 한이 없사오니 어찌 잠깐 놀란 것을 교개하오리까. 정임이는 그 왕씨를 대하여 백배 살해하는데 왕씨는 일변 정임이 잡아오던 도당을 불러 그때 정형을 자세히 조사하더니 곧 영창이를 급히 데려오라 하는지라 그때 정임이 마음에는 우리 내외가 누수 없이 죽은 판에 천우신조하여 부모를 만나고 화색을 모면하니 이같이 신기할 때는 없으나 영창이는 그간 오죽애를 쓰리 하는 생각이 나서 잠시라도 마음 놓게 하리라 하고 명함 한 장을 내어 김승지를 주며
아버님, 영상이를 데리러 여러 사람이 몰려가면 필경도 놀랄 듯하오니 이 명함을 보내는 것이 어떠합니까? 김성지가 그 말 들음에 그를 떠다여 왕씨와 의논하고 곧 그 명함을 주어 보내고 정의민은 자기 내외의 소경사를 대강 이야기하니 김성지 내외는 눈물 씻기를 마지 아니하고 왕씨도 역시 무한히 칭찬하더라. 영창이는 사업시간에 흑화를 당하여 정의미를 잃고 나무에 동여맨 채로 꼼짝 못하고 앉았음에 이 산에서는 여우도 짖고 저 산에서는 올빼미도 울며 번쩍번쩍하는 인광은 여기서도 일어나고 저기서도 일어나서 남한산성 줄불 놓듯 발뿌리로 씩씩 지나가니 평시 같으면 무서운 생각도 있으련만은 그것저것 조금도 두렵지 않고 단지 바삭바삭 타는 속이 차라리 죽느니만 같지 못하게 그 밤을 지내더니 하룻밤이 삼초같이 지나가고 동방에 새벽빛이 나며 억수풀에 새소리가 찌꺼리는데 언덕 밑으로 어떤 청인 농부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웅얼웅얼 탄식하며 동여맨 것을 끌러주고 가는지라 그 농부를 향하여 무수히 살해하고 다시 앉아 생각하니 정유민은 결코 욕보고 살지 아니할 터이요 두 말 없이 죽은 사람이라 그 연유를 관한하게 호소하자 하니 그 호소가 대단히 묽은 호소가 될 터이요 그대로 돌아가자 하니 정유민은 죽었는데 나는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어리가 아닐 뿐 아니요 설령 혼자 돌아간다 한들 정유미 부모 볼 낯도 없고 장래 신세도 다시 희망할 바가 없는지라 혼잣말로 허 저간에 우리 두 사람이 그만한 천신만고를 지내고 간신히 다시 만난 것이 모두 허사가 되었구나 하고 목을 메어 죽으려고 양복 질방을 끌러 막 나뭇가지 가에 치켜 거는 판에 벼랑간 어떤 청인 십여 명이 어젯밤 모양으로 또 달려들어 쭉 둘러서는지라 속마음으로 저놈들이 또 왔구나. 오냐. 암만 또 와도 이제는 기탄 없다. 어젯밤에 재물 빼앗기고 계집까지 잃었으니 지금에는 죽이기밖에 더 하겠느냐. 이왕 죽을 사람이 죽인데도 두려울 것은 없다마는 너의 손에 우리 내외가 죽는 것이 지극히 통안하다. 하고 생각할 즈음에 그중 한 사람이 고두 경례하고 명함 한 장을 내어주며 그만 준말을 앞에 세우고 말에 오르기를 재촉하는데 그 명함은 정임이 명함이요 명함 뒤에 연필로 두어자 기록한 말은 천만 의외에 부모가 이곳에 계시니 기쁜 마음은 꿈인지 생시인지 깨닫지 못하게 싸우며 나도 역시 무사하오니 아무 염려 말고 급히 오시오 하였는지라 그 명함을 받아보매 반가운 마음에 기가 막혀 어? 부모가 계셔? 하는 소리가 하는 줄 모르게 절로 나가나 마음을 진정하여 그 사리를 다시 생각하니 한편으로 의심이 나서 그러할 이치가 만무한 일인데 이게 웬 말인고? 만일 이 말이 사실 같으면 희한한 별일이다. 하고 이리저리 연구하여 보니 다른 염려는 별로 없고 그 글씨가 정임이 필적이라 반가운 마음이 다시 나서 곧 그 말 타고 귀에 바람이 나도록 달려가더라. 김성진 내외와 정임이는 영창이를 데리러 보내고 오기를 고대하더니 문 밖에서 말굽 소리가 나고 영창이가 지도자를 따라 들어오는지라 김성진 내외는 정신없이 내려가서 영창이 목을 안고 얼굴을 한대 대며 내가 영창이로구나 하고 대성통곡하는데 영창이는 명함을 보고 오면서도 반신반의하다가 참말로 부모가 그곳에 있는지라 평생의 철천지원이 되던 부모를 만나니 비감한 마음이 자연 생겨나서 역시 부모를 붙들고 우니 정임이도 따라 울어 울음 한판이 또 벌어졌더라. 이때 주인 왕씨는 즉시 크게 연회를 베풀고 김성재의 가족 일동을 위로하는데 왕씨가 영창이 손을 잡고
술을 들어 김승지에게 권하며 김공은 이러한 아들과 저런 며느리를 두었으니 장래에 무궁한 청복을 받으시겠소 하는지라 김승지는 그 말 교대에 대답하는 말이 여년이 몇 해 아니 남은 터에 복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마는 내가 주공의 득택으로 살아나서 천행으로 저것들을 다시 보니 그것이 신기한 일이지요. 그러나 주공께 잠깐 여쭐 말씀은 내가 주공을 모시고 있은 지 10년에 이 은혜는 태산이 오히려 가벼우니 능히 갚을 길이 없사오며 그간 깊이 든 정부는 차마 주공을 이별할 수 없습니다만 서로 죽은 줄 알았던 저것들을 만나니 다시 헤어질 마음이 없을 뿐 아니라 내가 늙어 죽을 날을 알지 못하는 터이오니 이번에 저것들과 같이 돌아가서 몇 날이 되든지 부자가 서로 의지하고 살다가 백골을 고국 청산에 묻히고자 하오니 존이는 어떠하시오니까 하며 눈물을 흘리매 왕씨가 그 말 듣고 한참 침울하더니 사정이 그러하시겠소? 하고 곧 행상을 차려 김승지와 그 가족을 전송하는데 진이 심리상정에 나와 김승지 손을 잡고 김공은 다행히 자제를 만나서 오래간만에 고국을 돌아가시니 실로 감숙할 일이 올시다마는 나는 10년 친구를 일조에 이별하니 이같이 감상한 일은 다시 없소 그려 하며 수대를 열고 금화 1만 원을 내어주며 이것이 비록 약수하나 내가 정의를 피하고자 하여 드리는 것이 옵시다. 행자는 필요신이라니 가지고 가다가 노자나 하시오. 공은 정의로 주신다니 나도 정의로 받아가지고 가서 노래에 쇠한 몸을 잘 자양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모두 늙은 터에 한번 이별하면 다시 만나기를 기약할 수 없으니 그것이 지극히 비창한 일이 올시다 그려 하며 서로 붙들고 울어 차마 놓지 못하다가 김승지 가족 일동은 모두 왕씨를 향하여 백배 살해하고 떠나니 왕씨는 섭섭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보호자를 보내 정거장까지 호송하더라. 영창이 내외는 천만 어외에 그 부모를 찾음에 구경도 더할 생각 없고 여행도 다시 할 필요가 없어 즉시 부모 모시고 만주남행차 타고 서울로 돌아오며 차 속에서 영창이는 영창이 소경력을 이야기하고 정임이는 정임이 지내던 일을 자세히 말하니 김승진은 자기 역사를 이야기한다. 내가 초산서 그 봉변을 당하고 뒤주석에 들어앉았으니 늙은이들이 그 지경을 당하여 무슨 정신이 있겠느냐. 그놈들이 떠매고 나가는지 강물로 떠나가는지 누가 건져가는지 도무지 몰랐더니 아마 그 뒤주가 강물로 떠내려가는데 그때 마침 상마적이 물 건너와서 노략질을 가지고 가다가 그 뒤주를 만나매 그 사람들 눈에는 무엇이든지 모두 재물로 보이는 터이라 뒤주 속에 무슨 큰 재물이 있는 줄 알았던지 죽을 힘을 써서 건져매고 갔나 보더라. 어느 때나 되었던지 간신히 정신을 차려보니 평생에 보지 못하던 큰 집 대청에 우리 내외가 같이 누웠고 남모르는 청인들이 쫙 둘러섰는데 어리어리하는 생각에 우리가 죽어서 벌써 염나부에 들어왔나 보다 하였더니 그중 어떤 사람이 지필을 가지고 와서 필담을 하자고 하니 눈은 침침하여 잘 보이지는 아니하고 손은 떨려 글씨도 쓸 수 없으나 간신히 정신을 수습하여 통성을 하는데 그 사람이 곧 주인 왕씨더라. 그 왕씨는 상마적 괴수인데 비록 도적질은 하나 사람인 즉 그리 문상이요 뜻이 호화하여 훌륭한 풍류 남자요 또 천성이 지극히 인자한 사람이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았던지 그때로부터 극진히 보호하여 의복 음식과 거처 범백을 모두 자기와 호리가 틀리지 아니하게 대접하며 글도 같이 짓고 술도 같이 먹고 바둑도 같이 두고 어디를 가도 같이 가니 자연지기가 상합하여 하루 이틀 지내는데 너희들이 어찌 된지 몰라 애 같아서 한시를 견딜 수 없으나
통신은 자유로 못하게 하는 고로 이 시종에게 편지도 한번 못하고 있다가 어느 때인지 기회를 얻어 우체로 편지를 한번 붙였더니 다시는 소식이 없기에 너희들이 모두 죽은 줄 알고 그 후로는 주인도 놓지 않지만 나도 돌아갈 생각이 적어 그럭저럭 지내니 그 상하는 마음이야 어떠하겠느냐. 그러나 모진 목숨이 억지로 죽지 못하고 두 늙은이가 항상 울고 오늘날까지 부지하더니 천만 몽상밖에 정임이가 그곳을 왔더구나. 정임이 그곳에 온 것이 실로 다행하게 된 일이나 정임이가 그곳에 잡혀오다니 말이 되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사이에 탄원같이 빠른 차가 어느 겨를에 벌써 압록강을 건너니 총우울한 강산이 모두 보이는 대로 새롭더라. 이 시종 내외는 정임이 부부 신혼여행을 보내매 그 길이 아무 염려는 없는 길이지만 두 사람은 천연적 풍파를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라 하도 여러 번 위험한 경우를 지내본 터인고로 어린아이 물가에 보낸 것 같이 근심하다가 회정에 온다는 날이 되어 잠시가 궁금하여 평양까지 내려가서 기다리더니 그때 정임이 내외가 화기가 만면하여 오다가 이 시종 내외를 보고 차에 내려 인사하는지라 이 시종은 그 두 사람이 잘 다녀오는 것을 대단히 기뻐할 때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벼랑간 손목을 잡으며 허 자네 오래간만에 만나겠네 그려 하는데 돌아다 보니 생각도 아니하였던 김성지가 왔는지라 마음에 깜짝 놀라 아 자네 이게 웬일인가 응? 대관절 어찌된 일인가 우리가 다시 못 만날 줄 알았더니 서로 죽지 않고 오늘 만난 것이 다행한 일이오 이 못생긴 목숨이 살아 돌아온 것은 이게 내 복이 아니라 우리 며느리 덕일세 하며 반가운 이야기를 하고 한편에는 이시종 부인과 김승지 부인이 서로 붙들고 울더니 이시종과 김승지는 가족들 데리고 그 길로 곧 보병로에 올라가서 그 사이 지내던 역사와 서로 생각하던 정회를 말하며 술잔을 들고 토진간담하는데 이때 아... 한 청산과 양양한 유수가 모두 그 술잔 가운데 비쳤다.